직사삼각형에서 만수. 네. 네. 알겠지? 알고 있어요. 그냥 이상하게 생긴 정삼각형 거기서 삼각형 같은 거 안 쓴다고. 네. 그럼 결론 짓자. 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등장했으면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직사삼각형을 만들어. 네. 알았어? 네. 찾던가. 네. 알겠니? 네. 일반적으로 80%는 줘, 직사삼각형을. 네. 근데 안 주는 경우가 있어. 네. 인상부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런 경우, 이렇게 안 주는 경우가 있다고, 90도를 안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네. 삼각비를 쓰는 문제가 나와. 그냥 네가 그거 만들어야 돼. 지은아, 뭐 한다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그렇구나. 쌤 너무 추워요. 뭐가 추워? 뭐가 추워? 너가 추워! 추는 거 아니에요, 주원이? 나도 추운데. 좀 시간이긴 한데 괜찮아. 쌤 바지 안에 그거 있죠, 핫팩. 군대 가면 그런 거 아니야? 군대 가면 여기 넣어야 돼. 근데 미래 옷은? 네, 뭐지 거기 텐트를 살게. 텐트 살게. 빨리 군대 가고 싶어. 그 뭐지? 뭐라 그러냐 그거. 사람 들어가는 그. 침낭. 어떻게 알았어? 군대 갔다 왔니? 몰라요. 사람 들어가는. 침낭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핫팩 세 개 넣어놓고 자. 와. 그래 잘 넣어야 돼. 어디 넣어야 되냐면 일단 배때기한테 넣어줘야 돼. 나만 알고 있어. 그 해야 잠이 잘 오거든. 나만 알고 있어. 발에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발에 두 개 넣어. 발 뒤져 진짜. 발 차가면 참 많아요. 오, 발 진짜 죽어 진짜. 발에다 두 개 넣어놓고 배때기 한 개 딱 넣어. 오케이? 그리고 한 개는 손으로 치고자. 기도하네. 세상에. 이러고 만세만스러워. 네 개 중에 한 개라도 없잖아? 잘 수 없어. 절대 잘 수 없어. 근데 무제한으로 줘요? 그 핫팩? 어? 핫팩? 줘요? 뿌려요? 개쓰레기 같은 게 그거 돈 거 사야 돼. 왜? 존나 쓰레기 같지? 개쓰레기. 그 한 개씩 줘, 한 개씩. 한 개씩 먹이나? 그럼 세 개를 얼마에 팔아요? 혹한기 훈련이라고 하는데 혹한기 훈련은 그냥 그 9박 10일 동안 밖에 나가서 자야 돼. 모든 군대에서 해요 한 번? 당연하지. 아 모든 군대에서는 안 하는 부대도 있어. 안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 나는 그 거기잖아. 나는 휴전선이 근처에 있었잖아. 휴전선 부대에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 연천에서 군배는데 연천이 개성보다 위에 있어. 개성이 어딘지 알아? 헐. 개성산. 개성 맞아 그렇지 개성. 개성만두. 왕건이 그 고려 만들었을 때 수도가 개성이야. 북한 위에 했던 거요? 그러니까 북한 부자 위에 있어. 연천. 개성이 여기 있고 북한이 여기 있고 연천은 그 위에 있어. 휴전선이 이렇게 돼 있거든. 헐. 근데 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데 중 한 군데. 헐. 그럼 왜 가요 근데? 왜 갔냐고? 북한 보여요? 어? 거기서 북한. 북한 보이지. 쌤 봤어요? 다른 북한 계속 본다니까. 사람들 봤어요 북한 사람들? 말 안 했어? 다른 네. 북한 본다니까? 북한 사람들 말한 거 들었어요. 아 그럼 못했지. 마음속으로 그냥 보고 있다 이렇게 내가. 아. 하는 게 그거야. 마음경을 북한사도 관찰하는 게 내 일이었다고. 와, 그럼 1년 내가 하고 싶구라며? 1년 몇 동안, 1년 몇 개월 동안 그거만 봤어요? 처음 5분만 재밌어. 처음 5분만 재밌고 나머지 151은 재미없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맨날 거기 걔들 뭐지? 걔들 맨날 하는 거. 걸쳐놨었는데. 맨날 축구하고 고구마 캐고. 와 좋다. 감자 캐고. 그래서 마음경을 보는 거야. 지연이다. 쌤은 마을인데 자연이. 마을 어때요? 마을? 네. 그러니까 마을 존나 보셨어. 우리랑 똑같아요? 되게 개운적. 아니 지금 같아요? 야 어? 우리가 지금 우리 수원이 거기 수도보다 못, 그러니까 우리 훨씬 엄청. 아 진짜 혼났어 거기 사람들이 안 살아. 아 추우니까. 네. 어? 추우니까. 거기 거의. 근데 수전에 수전에 거의 어떻게 사람 어떻게 살아? 그럼 우리나라 거의 한 60년대 50년대 모습 아니에요 거기 북한? 그렇긴 하지. 헐. 헐. 전쟁이 됐네. 그러니까 북한 진짜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해. 전쟁하면 우리가 이기지 않아요? 60년이 이기잖아. 이 때문에. 60, 52년, 1950년이야? 어. 한복 입고 다니고. 그러면 자기도 자기네 손해보는 거잖아. 근데 왜 계속 자기네 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미친년이지 그게. 왜냐고? 핵 맺고 나네. 안 깝치면은 무서워. 진리를 삼킬까 봐. 아. 계속 깝치노. 맞지? 정말 이상한 사람. 말했잖아. 그냥 조용히 살지. 게임을 시작하면은, 전쟁을 시작하면은 한 달 커지 한 달 커. 한 달 안에 나만이 죽여. 뭐 왜냐면 경제 차이가 너무 심해. 한 달도 안 걸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경제 20위권 안에 20위권 안에 나라고 걔들은 경제가 250몇이야. 쌤 그러면요. 걔들은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어. 쌤 그러면 저희 나라 사람들 다 대피 한번 어디 막 미국 같은 데 시키고 딱 침몰하고 저희가 다시 오면 되잖아요. 그게 쉽냐? 몇 천만 원에 가요? 갔다 오면 너네 집 없어. 그렇지, 우리는 이기겠지. 너네 집이 없어. 우리가 없잖아. 우리나라는 이겼지만 내가 살 곳은 없어. 뭐야, 무슨 이긴 거야. 노숙자 되겠다. 그러니까 독일은 안 돼. 쌤 군대 그 누가 그 쌤이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아니 광고 아니라니까. 내담 아니야? 거기서 여기로 가세요 해가지고 광고라니까. 저도 그럼 누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기자분들이랑. 네? 그래서 능력,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돼요? 어, 사람이 사촌으로 다 똑똑하면 막 중간에 어디 막 뽑아간단 말이야. 뽑아가고 뽑아가고 뽑아가. 아, 쌤. 나도 있잖아. 여섯 번의 기회가 있었어. 여섯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여섯 번 그 경쟁률 2대1에서 떨어지고. 2대1에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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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총 들고 뛰어다녔어. 꿀떡이네. 왜 그렇게 떨어졌을까? 그렇게 사 그렇게 너무 찌질했나? 쌤, 그 2대1에서 붙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치, 편한 거지. 근데 그거 사람 검어서 보고서 판단하는 거야? 따뜻한 곳에서 그냥. 근데 그 여섯 번이나 틀어졌어. 여섯 번 떨어졌어. 눈도 존나 찌질. 그럼 자기소개서 같은 거 봐요, 그 사람이. 어, 맞아, 맞아. 쌤, 근데 거기 2대1 확률을 안 뽑히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어, 맞아. 그럼 쌤 성공했네요. 뭔 소리야, 그게 나라니까. 떨어져가지고 거기 갔다고 수전선에서 말하는 경우로 북한군 관찰했다고 말했잖아. 그래가지고 멧돼지 지나다니는 거 보고, 보고 독수리 날아다니는 거 보고 추억이잖아요. 고라니 때 니가 왜 지금이야 추억이지. 그때 욕 나와. 다큐 찍었네. 다큐 찍었네. 다큐 찍었네. 나 휴전선 쪽이야.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 DMZ 하고 싶어요. 한 이틀 동안 재밌어. 이틀 동안. 이틀 동안 당연히 재밌지. 내가 왜 난생 처음 보는 북한이 있는데 진짜 휴전선이 바로 있다니까? 휴전선이 바로 있어가지고 너무면 북한이야. 그 철조망? 응. 아니 저 그거 봤어요. 그 망원경을 이렇게 올라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북한 그거 봤어요. 그래 그거를 전망대로 하잖아. 네 맞아요. 응. 통일 전망대 갔었는데. 맞아 맞아. 휴전선에서 가. 열대 전망대 있어. 통일 전망대. 우린 열대 전망대. 제가 북한을 봤는데. 열대 전망대. 어. 그래. 열대 전망대. 이렇게 봐. 재밌어. 아 재미는 살짝 없어. 살짝 재밌어. 그냥 사라지는 거. 그렇지 맞지. 걔들 그럼 우리도 초서에 이렇게 두 명 있고 북한 군들도 후서에 두 명 앉아 있어. 서로 보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아, 걔 못 봤다. 아, 걔는 우리 못 봐. 왜요? 거지라서 망원경이 없거든. 아,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우리 망원경이 있어. 그렇게 무슨 거지? 우리 망원경이 700만원짜리 망원경이 있어. 그 정도요? 700만원짜리 망원경이 있어가지고. 아니 야시... 우리 50년대 모습이라니까? 야시경이라 그래가지고 야간에도 생명체가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어. 아 그거 아니, 그렇게 차이 나요? 녹색으로 보니까 아, 어, 집에 나오는 거 아니야? 무슨 신기하지? 5분 동안만 재밌어. 저에서. 5분 동안만 재밌는 거야. 5분 동안만 이렇게 봤어. 아 쌤도 그거 봤어요? 아 봤지. 쌤이 군대 다닐 때 그 정도면 저희 돈 진짜 많은가 봐요. 뭐가?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 지금은 더 발전되지 않았을까? 700만 원인데 돈에 의미 없는 거 같아. 지금은 더 한 1000만 원일 수도 있잖아. 1000만 원짜리. 그렇지 더 올라갔지. 북한이 그렇게 돈이 없나? 아 근데 북한 개버지야 진짜. 그래. 미사일 쓸 돈만. 너 서로 관심 없어. 서로 관심 없어. 서로 관심 없어. 핵만 있네. 나 초대 그냥 앉아있어 이렇게. 아. 제가 앉아있어. 그래서 근데 보면은 한 명 맨날 자고 있어. 아. 북한군 자고 있고 한 명은 앉아서 걔도 둘 다 자고 있어. 솔직히 말해. 둘 다 자고 있어. 누가 알아요? 뭐 쳐들어오겠어? 안 쳐들어와. 뭘 쳐들어와. 서로 뒤지는데. 시간 보기. 그치. 그때 서로 시간 보기 이제. 쌤 그때 전쟁 났을 때 쌤 그러면. 삭제지. 삭제. 어. 우리 목적이 뭔지 알아? 전쟁 나면 5분 동안 버티는 거야. 네? 왜요? 5분 버티는 거야. 왜요? 응? 왜요? 왜냐니? 우리 5분 버티는 거야. 왜요? 붙어서 뭐예요? 걔들 작정했어. 전쟁하려고 작정했어. 야, 작정했어. 그럼 맨 앞에서 우리가 있어. 총 쏘면 누가 제일 먼저 맞아? 총을 맞으네. 누가 먼저 맞지? 태권띠. 탱크빌려. 탱크빌려 오는 내가 그 탱크보다 빨라? 그건 아니잖아. 나 탱크 오면 죽어. 쌤 그럼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거의. 목숨 내가 본 게 아니지. 왜요? 나라가 걸려고 한 거지. 그럼 쌤 엄마 안 슬퍼하셨어요? 엄마? 네. 엄마 슬퍼하지. 근데 엄마도 슬퍼하는 거 잠시야. 5분 동안. 엄마가 5분 동안 슬퍼. 면회할 때 거기까지 와야 돼요? 아? 면회할 때? 어 아니 거기 면회 못해. 진짜 어려워. 거기 면회 못해. 휴전선은 안 되지. 와 그럼 쌤 저 2년 동안 못 본 거예요 가족은? 아니 나 거기 200일 동안만 있었어. 만약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체. 1년 하고 교체. 주기적. 아 그럼 쌤은 군대 2년 말고 1년 갔다 온 거예요? 아니지. GOP를 1년 갔다 온 거지. GOP를 1년 갔다. 아니 궁금하게 하다. GOP를 1년 갔다 오고 이제 밑에서 GOP 내려와가지고 바로 밑에 있는 기대에서 1년 동안 한 거지. 거리가 멀어요? 북한 그 사람들이랑? 북한이랑 뭐지? 주명이랑? 멀다면 먼 거고 안 멀다면 안 먼 거고. 눈에 보이니까. 최전망에 그냥 망원경 안 써도? 어? 망원경 안 써도 돼 보여요? 그냥 유전선이 막... 진짜 안 나는 거 유전선이 총 4개야 유전선이 개만한 철조망? 왜 이렇게 철조망이 총 4개야 한 개가 아니야. 아 한 개인 줄 알았어. 맞아, 다 이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이때까지 철조망 하나 다 이어져 있는 줄 알았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나도
아, 맞지. 왜냐면 지도 보면 있어요? 지도 보면 휴전선 딱 한 개 거 되잖아. 근데 그러면 근데 뚫려 있잖아. 사람은 네 개 있으면. 어? 뚫린 데도 있어. 아, 뚫린 데 있지. 왜? 왜? 거기로 가잖아. 그 뚫린 데 있는데 그 뚫린 데가 이제 좀 애매하지. 안 뚫렸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문이야 문인데 방이 닫혀 있고. 근데 진짜 침투하려면 침투할 수 있어. 그 왜냐면은 그 휴전선 라인에 강이 있어. 강. 사람들이 그 강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 강을 아, 그 맞다. 그 강을 잠수해가지고 오거나 하면 그건 막을 수가 없어. 아 근데 어차피 모르겠네요. 그 막은 경우 없으니까. 그렇지. 그럼 있어도 안 보이지. 헐. 그래서 그 강 근처는 맨날 이제 순찰을 돌아야지. 아. 근데 이제 뭐 작전하고 왔어. 순찰하는 사람한테 걸리겠냐? 그 순찰하는 사람들 열심히 할 것 같아. 근데 북한 잠수해서 오면 우리나라 구해주잖아요. 탈고? 그렇지. 근데 간첩이면 어떡해? 근데 거기서 아무튼 그 만약 간첩을 간첩이... 잡았다. 기쁘다. 탈북자를 잡았다. 그건 휴가가 6개월이야. 와. 맞지? 탈북자를 잡으면 6개월에 아니 간첩 잡으면 그냥 아무나 잡으면 그럼 아. 1년 반 북한 사람 비슷하게 생긴 거 잡으면 그러니까 진짜 아니 그 강 건너는 사람 죽이면 6개월씩이에요. 아 죽이진 죽인 필요는 없잖아. 아 물론 죽이면 사살하면은 사살해도 휴가 엄청 주지. 와. 아, 그러면 죽이면 나를 지킨 거잖아. 지금 되잖아요. 어? 근데 안 내려오지. 뭐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사람 많던데. 그래가지고 거기 연평도 막 그런 데는 많이 넘어오잖아. 대박. 연평도는 바다이 바다잖아.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헤엄쳐가지고 건너오는. 어, 어떻게 넘어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연평도. 연평도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 북한 어떤 사람 탈북한 거 스토리 들어보니까 강을 이렇게 그 다 돌고 있어가지고 강 이렇게 그 겨울에 꽁꽁 언 그 강에 이렇게 막 진짜 개떨면서 이렇게 건넌 다음에 무슨 중국 이렇게 거쳐서 무슨 얘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 아 중국. 그래 뭐 별로 다른 사람 다 있지. 어 그런 사람도 있고. 막 악어 때 때문에 무슨 막 배를 타야 되는데 배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기울어져가지고 이게 뒤집히면 바로 악어한테 잡아먹히고. 뭔 악어야. 아 그런데 서해 악어가 살아 무슨 일이야. 아니 중국에 무슨 강을 건너는데 막 그렇대요. 대신이야. 서해 악어 처음 들어봤다 세상에. 진짜로 건너 어쩌냐? 진짜로 진짠데. 자 아무튼 열심히 하자. 자 우리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삼각대를 지키겠다. 재훈이를 위해. 정훈아 열심히 지켜. 아 화이팅. 우리 안 남았어. 나, 그래. 형 우리만 버티면 돼. 우리만 버티면 이제 나를 안 지켜도 된다 이제. 와 그냥 개꿀이 나지. 아 맞다. 쌤 그거죠 그거 뭐지 예비군? 살짝 이번 애가 위험했지. 쌤 예비군 아직도 해요? 올해가 예비군 마지막이야. 와 끝났어 이제. 개이득이죠? 동네만 지키면 돼. 와우! 세리동만 지키면 돼. 세리동. 정자동은 너희가 지켜. 재훈이. 아, 상품비 할게. 아, 직가 생각해서 통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직가 생각 만들도록 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어. 사인 가자. 사인 X. 봐봐, 야. 각도야, 각도 뒤에. 뒤에 각도 넣어야 돼, 그치? 뭐 이상한 거 넣으면 안 된다고. 2분의 1 막 그런 거 넣으면 안 된다고. 각도를 넣어야 돼. 알겠어? 네. X는 각도야. 네. 그러면은, 야. 삼각비를 쓰기 전에 네. 각도를 먼저 찾아 일단 항상 네. X라고 했으면 X각도가 어딘지 찾으라고 이렇게 네. 더 여기서 찾아 이렇게 찾지 찾은 다음에 사인이면은 봐봐 이게 빗변을 타고 올라가야 돼. 빗변 타고 올라가는 거야 사인은. 다시 뭐 한다고? 빗변 타고 올라가요. 어, 산 타고 올라간다. 산 타고 올라간다고. 봐봐 이게 S가 산이야 산. 알겠어? 어 원래 SAN인데 I로 바꾼 거야. 믿었지? 김재 너 믿었지? 순간 봐봐 산 타고 올라간다 X 차체 산 타고 올라가면 C 맞아? 네 C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야 산 타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다시 내려갔잖아요 산 타고 올라가잖아 이렇게 어. 수직 낙하 했잖아요 타고 올라가는 거지 뒤져 올라가는 거야 아. 뭐라고? 뒤졌잖아요 어, 괜찮아 너희는 안 뒤져 저희가 지켜줄 거야 우리 재훈이 자 사인 X는 C분의 B 알겠지? 네. 어, C분의 B 산 타고 올라가는 거다 순서대로 그냥 C분의 B 하면 되겠다 아, 존나 쉽네 다음 거 코사인은 야, 역시 각도를 먼저 찾아 각도를 먼저 찾아 X가 어딘지 찾아 어딨어? 디스 콜 예스 오케이 자 뒤에 갔으면은 C를 그리면 돼 빗변부터 C를 그리면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C 그래서 코사인 이건 처음 들었다 진짜야? 학교에서 안 해줘 이런 거 그냥 코사인 많이 그리면서 그냥 막 하라던데 맞아 솔직히 이건 그냥 다 외우 그냥 외울 수 있잖아 솔직히 이 정도는 맞지? 오케이요 어. 외워요 C야 C 그거 봐봐 그래서 C분의 A야
비변부터 비변이라고. 에이. 졸라? 알겠어. 에이. 어, 코사인 C 알겠지? 비변부터. 여기서 C분의 A를 하면 되겠다. 다음, 봐봐. 탄젠트는, 탄젠트는 봐봐. 빗별 타지 않아. 세계 중에 유일하게 빗별 타지 않는 놈이야. 사 안 타는 놈이라고. 봐봐. 각도를 역시 먼저 찾아. X 찾아. 찾은 다음에 빗별이 안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A분의 B.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탄젠트는 A분의 B야. 존나 어려워. 뭐가 어려워? 안 믿는 거야. 탄젠트는 왜,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거 탄젼트냐면은 이렇게 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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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거야. T가 맞아요. 저거는 클 대 큰데 큰데 암묵자도 아니고 뭔가? 클 큰데 TT 아 뭐지? 크크 이제 빡쳤어. 됐지? 그래서 탄젠트는 빗변분의 높이야. 기마디. 그러니까 빗변을 안 가면 돼. 탄젠트는 네. 다시 사인은 산 타고 올라가는 거고 네. 얘는 이렇게 C 그리는 거고 네. 얘는 빗변 안 타고 그냥 A분의 B라고. 네. 족밥이잖아. 근데 너희는 멍청해가지고 삼각형만 살짝 돌려놓으면 멘탈이 나가. 맞아요. 지금 그런 줄 알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미리 돌려놨어. 아 뭐예요? 내가 미리 돌려놨어. 극혐이구나. 어, 별로 어렵진 않아. 알겠지? 맞아요. 삼각형. 야 봐봐. 야 직사삼각형에서 세 면 두 면 줬어. 그 나머지 어떻게 해야 돼? 5cm. 당연히 작성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작성 안 하는 등신들이 가끔 있어, 맞지? 당연한 거야. 이거 5야, 이거 몇이야, 이거? 14. 어, 당연한 거잖아, 이거는. 15. 어, 15, 그렇지. 15. 야, 이건. 8. 그렇지. 5. 얘는. 4. 어, 얘는. 6. 어, 네. 10. 어, 너무 하지 말고! 애들 다 게임 줘! 나갈 해요, 아니까. 똑같잖아요, 그때. 자, 시작해, 다음 건. 5. 그렇지. 아... 됐어? 자 이렇게 작성하고 한다. 자, 자 가자. 어 어떻게 할까? 어 여기 x라고 할까? 간다. 사인 x 간다. 사인 x. 사인 x 봐봐. 사인 x 자. 사인 x. x 찾아 일단. 그리고 사인 x는 산 타고 올라가라 그랬지. 어떻게 찾아? 이게 산이야. 빗변이 산이야. 직각이 바라보는 게 산이다. 5분의 3! 산이 가수. 5분의 3, 그렇지. 빗변 타고 가니까. X에서 빗변 타고 가니까 5분의 3이야, 사인 X는. 되냐? 되냐? 코사인 X는. 임채연, 코사인 X. 아, 저 세 개 다 구워야 돼? 코사인 X? 5분의 4? 5분의, 그렇지. 빗변에서 C를 그리려고 이렇게, 그렇지. 난 시작부터 더 어려워지고. 헷갈리다. 어, 헷갈리지. 왜 헷갈리냐면은 바꾼 훈련을 안 하고 수련을 안 했으니까. 아, 괜찮아. 이제 하면 되는 거야. 현재형 탄젠트 X. 잠만요. 3분의 4? 아 봐봐 중심이잖아. 4분의 3. X를 먼저 찾은 다음에 네. 여기서 빗변 말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4분의 3이야. 4분의 3이야. 좋겠다 이제. 다음. 자 여기 Y라고 할게. 이거는 Y. 뭐야. 자, Y라고 한다. 자 귀리만. 사인 Y. 5분의 4. 그렇지. Y니까. 이거 찾은 다음에 사인은 빗변 타고 올라가니까 5분의 4가 되는 거야. 시연아, 코사인 y. 5분의 3. 그렇지. 탄젠트 y. 3분의 4. 그렇지. 잘하네. 지연아, 네. 잘해봐. 네. 코사인 x. 네? 코사인 x. 여기서요? 아. 4분의 3? 이게 아니라 4분의 5. 5분의 4! 빗변부터, 빗변부터 알겠지? 코사인은 빗변부터. 예. 그렇지. 4분의 4 침박했다. 너 죽방 날릴 뻔. 비교 못하라고. 그럴 수도 있지, 맞지? 네. 어,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 이해는 안, 이해 진짜 안 되거든? 되는 척이라도 할게, 알겠지, 내가? 네. 다음 과자. 이번엔 어디 X라고 할까? 여기 X라고 할까? 간다. 채원아, 준비됐지? 다 하는 거야. 사인 X. 13분의 12. 헉! 코사인 X. 13분의 5. 헉! 탄저대. 5분의 12. 헉! 존나 더 똑같아. 틀렸다. 진짜 안 봤어. 와! 자, 그럼 자, 우리 반 바보 대전에 임채원이 일단 먼저 했으니까 그 다음 바보 누구야? 재훈이! 재훈아! 자, 보여주자. 아, 나 좀 못하겠어. 재훈아, 사인 Y. 사인 Y. 그거 13분의 어. 12. 13분의 11? 중심인가? 많이 찾은 다음에 빗변 타고 올라가라고 엄마!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아니, 빗변을 방향으로 가라고. 빗변을 방향으로 끝까지, 아니 바꿀까? 빗변을 타고 끝까지 가라고 할까?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야, 바꾸자. 끝까지 감. 어, 끝까지. 어, 재훈이가 날 끝까지 가게 만들었네, 드디어. 나도 너처럼 13분의 12라 했거든. 어때, 재훈아, 이 정도면 되겠냐?
이제 올라가다 보면 뒤진다. 다시 해봐. 사인 y가 몇이라고? 13분의 5. 어, 코사인 y. 코사인이요? 잠만요. 15. 어. 15. 10을? 그거요, 그 13분에, 어. 그게 13분에 12.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이게 13분에 12. 오케이? 네. 다음, 탄젠트 와. 5분에 12. 오케이. 전혀 뒤지게 맞춰. 10분에 12. 10분에 12. 오케이, 뒤지게. 쌤이 맨날 뒤지게 맞는다 해서 제가 맨날 애들 다 뒤지게 쳐먹고 싶냐고 이런다고. 근데. 쌤 때문이에요. 오빠 재현이 가르쳐봐. 뒤지게 안삐게 생겼나? 진짜. 아, 오케이. 난 우리 3대 바보. 3대 바보 누구야? 이지은! 이지은이지. 주인 무시하지 마라. 너 아, 병 3등이다. 안 무시했어요. 오, 당당하게 50점 맞았어. 예! 3등이야. 뭔 맞지? 야, 그럼 나머지 애들 얼마? 40점. 50점. 30점. 60점. 70점. 뭐 하나씩 올라가? 네, 셋 다 40점. 지시 맞아. 이해해 맞아. 나 이렇게 전남부터 하는데 바울 씨. 동메달이야. 이지은이 동메달이다. 자, 동메달 리스트. 잘해봐. 동메달 리스트. 사인 엑스. 시력이 나쁘신 지은 씨.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거. 8분의 15. 17분의 15. 미치다. 17분의 8. 아, 이거 무조건 빅뱅 타야 돼. 아니지, 17분의 15지. 빅뱅, 빅뱅이야, 빅뱅이야. 지금 말이야. 아, 17분의 끝까지. 아,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예. 코사인 X는. 15분의 8. 15분의 8. 나 사인이랑 코사인은 빅뱅 먼저 말해. 쌤, 저랑 똑같아. 진짜 말한다, 알겠지? 빅뱅 먼저 말해. 제발 부탁, 빅뱅. 사인과 코사인, 빅뱅을 먼저 얘기하는 거야. 17분의 8. 17분의 8? 그렇지, 어. 탄젠트 X는 빅뱅을 말하지 마. 15분의 8. 굳이? X에서 네, 뭔가 울어. 15분의 15. 15 맞아? 어. 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야? 기다려봐. 자, 쌤, 저도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뻥치지 마. 다 할 수 있어요. 야, 배지영. 네? 사인 Y. 사인 Y는 아, 진짜 헷갈려. 17분의 8. 아, 코사인 Y. 아, 17분의 15. 어, 탄젠트 Y. 15분의 8. 사인 X. 어딨어요? 여기 사인. 아, 17분의 15. 코사인 X. 17분의 8. 탄젠트 X. 8분의 15. 졸업. 진짜 썰어이란 줄 알았지. 야, 규림이 가자. 규림아, 간다. 사인 Y. 사인 Y요? 응. 13분의 5. 코사인 Y. 13분의 12. 탄젠트 Y. 12분의 5. 탄젠트 X. 아, 오케이, 걸려. 5분의 12. 코사인 X. 13분의 5. 졸업. 와! 졸업 빨리! 현지, 현지. 현지야, 간다. 네. 사인 X. 17분의 15. 코사인 Y. 뭐? 안 보여요. 13분의 12. 탄젠트 X. 8분의 15. 탄젠트 X. 5분의 12. 졸업. 와. 다 누가 졸업할 거야? 지은이! 자, 저는 있을래요, 그냥. 자, 동메달. 못하는 거 아니야? 저 졸업하기 싫네요. 못하는 거잖아. 졸업 안 할래요. 자, 우리 동메달 리스트가 졸업하러 왔습니다. 자, 검정고시를 보겠습니다. 자, 제1회 검정고시. 졸업 안 할래! 준아, 사인 Y. 15분의 5. 13. 13분의 5. 오케이. 코사인 Y. 13분의 12. 탄젠트 X. 오케이, 걸려. 12분의 5. 아, 탄젠트 X. 예? 5분의 12. 졸아. 살짝 애매하지? 졸아. 사인 Y. 예? 사인 Y. 17분의 10. 10번 봐봐. 17분의 8! 당연히 17분의 8인데 사도 올라가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진짜 못하고 어. 뭐야, 너 졸업 못해. 쌤, 저기 끝까지 가면 할 수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재훈아, 사인 Y. 17분의 8. 오, 코사인 X. 코사인 X. 그거 8분의 15. 아, 15분의 8.
17분의 15. 17분의 8. 아니, 사인이랑 코사인은 빗변을 써야 된다고, 등신아. 언니, 엑스였어요. 자, 엑스가 있어요. 코사인 엑스. 그러니까, 뒷변이 이미 17이잖아요. 17분의 15. 아, 뭐가요? 17분의 8이죠. 이게 바로 지능이라는 거예요. 저 졸업을 하고 매일 있을게요. 아, 똑같이 배우고 있지만. 아, 똑같이 배우고 있지만. 우리 재민이는 아직도 코사인 엑스랑 사인. 괜찮아, 조연할 수 있어. 뭔 개놀이나 하는 거야. 개혼자마자 채연이 가자, 채연이 가자. 채연아! 클라스 보여줘! 이제 나오면, 나 옆에 거 하나. 4등으로 올라갈 때야! 4등으로 올라갈 때야. 자, 가자. 사인 엑스. 사인 엑스는 17분의 15. 코사인 와이. 응? 17분의 15. 탄젠트 엑스. 8분의 15. 탄젠트 와이. 15분의 8. 사인 y. 13분의 5. 코사인 x. 13분의 12. 아깝다. 아, 아니에요? 아니, 코사인 y? 코사인 x. 아, 코사인 x 13분의 5. 탄젠트 x. 탄젠트 x 5분의 12. 탄젠트 x. 거물어요. 8분의 15. 졸라. 졸라. 나왔어. 나온 거야. 또 아, 일단, 아, 지금, 아, 잠 나와봐요. 할 수 있겠냐? 아, 제가 근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빗변. 사인, 코사인, 빗변. 오케이. 준비 가자. 자, 졸업하러 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 졸업 안 하고 싶은데. 자, 간다. 사인, y. 자, 잠만요. 그 빗변, 사인 아니고 빗변이 17이에요. 아니, 15에, 아, 17이에요. 17분의 8. 17분의. 잘써 맞아, 17분의 8 맞아. 네. 다음, 코사인 y. 코사인요, 그거예요. 그, 코사인도 빗변 타야 되니까 17. 10분의 8. 아, 진짜 방금 17분의 8 했잖아, 병신아. 아, 그럼 저랑도 말해야지. 10분의 15. 15. 어, 빗변부터 아, 오케이, 오케이, 코사인 10. 자, 코사인 x. 코사인 x 그거 13분의 어. 13분의 5 코사인 y 잠깐만 13분의 12 어? 탄젠트 y 탄젠트도 탄젠트는요 잠깐만 코사인 뭐라고요? 탄젠트? 어 탄젠트 y 탄젠트 y 5분의 12? 12분의 5 12분의 5 어 여기서부터 가야 될까 12분의 5 저도 졸업할래요 오늘 이거 탄젠트 x 8분의 15 됐어 오케이 쌤 저 졸업할래요 자 지은이 왔어 자 지은아 가자 이것만은 끝내자 사인 y 사인 y요? 사인 y요? 사인 y요? 17분의 15 아 17분의 8 그러니까 빗변 타고 가야 된다고 가라고 가라고 사인은 빗변으로 가서 가라고 인생 최대로 어렵다 사인 y 15분의 5 13분의 5 그렇지 선생님 글씨 이상하게 써놓은 건 15로 보이잖아요 코사인 X 맞아 왜? 코사인 X 코사인 X요? 어. 15분의 12 13 13 12 3분의 12 13분의 5 코사인 X 13분의 5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C 그리기 이렇게 나 왜 자꾸 저거 헷갈리지? 코사인 C 웃겼다 야 지은이 졸업 못하게 했는데 지은 다시 사인 x 17분의 15 어. 코사인 x 17분의 8 코사인 y 17분의 15 코사인 x 응? 13분의 코사인 x 13분의 5 코사인 y 13분의 12 사인 y 안 보여 13분의 5 응. 사인 x 아씨 뭐라고요? 사인 x 13분의 12 아 안 겪어 이제 아 그니까요 엄마 오늘 아까 가셨는데 제가 연습 중이라서 안 갔어요 됐다 지은이 어느 정도 됐어 자 간다 자 그럼 이번 주 6으로 이렇게 할까? x를 6으로 하자 x를 하자 아 왜 그래요 자 채원아 이건 뭐... 클라스 보여줘 사인 x 응? 10분의 6 존나 잘해 오케이 코사인 x 10분의 8 됐다 잘 있어 탄젠트 X 8분의 되게 잘하는데? 재능인가? 재능이 잘하는데
괜찮아. 쌍갑이 고등학교에서 나온다고요? 아, 저도 아니지. 임세웅 극혐. 재훈아 준비됐나? 재훈아 코사인 Y. 10분에 손 쳐봐요. 10분에 8. 탄젠트 Y. 자, 탄젠트는 그 밑변이 6이에요 그거? 8. 8분의 6. 응. 아, 좆됐다 이제. 아, 존나 헷갈려. 현지 시켜봐요. 좆됐다. 현지 좆됐다. 뭐라 쓴 거예요? 4예요? 어, 뭐죠? 뭐냐, 아, 진짜 뭔가 뭐기. 지훈아 준비됐어? 네. 자, 간다. 사인 X. 5분의 3. 오늘. 탄젠트 X. 탄젠트 X요? 어. 탄젠트요? 어. 4분의 3. 갑자기 막. 갑자기. 참격 당했어. 코사인 Y. 코요? 아, 5분의 4. 모를 바에. 아, 아니라 5분의 4! 그렇지, 5분의 4. 오, 됐어.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왠지 저런 못할까? 해, 그냥 이제. 할 수 있어, 오케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코사인과 사인과 탄젠트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 저 원장쌤, 진짜 이거 원장쌤을 진짜 1초도 안 갔어. 이해가 안 갔어. 맞아, 원장쌤이랑 할 때 너무 웃고 있었어. 이해가 돼요, 원장님. 원장님이 나쁜 게 아니야. 그때는 저거 잘했어요. 저 왜 원장님이 나쁜 게 아니고 너희가 나빴어. 마음이 나쁜 게 아니야. 머리가 나빴어. 머리가. 그렇지? 다음 가자. 나 팁 첫 번째. 별표 두 개. 별표 두 개도 아니고 사실상 세 개야 이거. 그럼 세 개 쳐요. 그리고 오케이 한 개 더 치자. 뭐야. 어. 아, 머리 색깔 한 개 더 하고 이거 한 개 더 올리자 이거. 뭐야. 뭐예요. 아. 저거 진짜 나로 무조건 나 여기 1번부터 의향이 있지.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나마 안 나올 만한 건 이건데 안 나올 만한 건 50%고 나머지 그냥 나온다고 봐. 오케이. 100% 그냥. 시작. 30도, 45도, 60도. 일단 이거 표를 다 외워야 돼. 이거면 표를 다 외워야 돼 이거. 아, 어떻게 외워 저거? 다 외워. 못하겠다. 다 외워야 돼 진짜. 저거 외워야 고딩 때도 써먹어요? 어 맞아. 쌤 저 사인 45랑 코사인 45도 같은 거예요 저거? 어 맞아.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너희가 직각 생각형 만들면 되거든? 안 해요. 잘 봐봐. 그냥 외울게요. 야, 여기는 네 개는 지울게. 봐봐. 왜? 봐봐. 사인 0도가 0이야.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야.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된다는 건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직각 생각형 그리면서 다 나와. 봐봐. 불러. 안수. 어? 탈북하고 싶다. 아니구나. 탈북이 아니구나. 그게 나만이지. 탈북하고 싶다. 어. 탈남. 자, 30도, 90도, 60도가 있어. 배웠지? 몇 대 몇 대면? 3대 4대요? 1대 로드. 1대 1. 1대 로드 3대 2. 그렇지. 30도가 바라보는 거 1. 동의하지? 60도가 바라보는 거. 3대 4대 뭐 어디서? 3대 4대. 4대. 맞지? 그 다음 뒷변은 2. 2지. 잘 봐. 예. 뭐야? 됐지? 사인 30도 간다. 그럼 30도는 몇 차례야지? 30도 여기지? 네. 자, 사인 30도는 뭐야?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사인 30도가 2분의 1. 나 2분의 루트 3이를. 아, 우와. 되겠니? 된다. 아, 다음. 사인 60도 갈게. 네. 60도 찾아. 2분의 루트 3. 60도지? 네. 2분의 루트 3. 사인 60도가 있는. 그냥 표를 외우는 게 절대 안 할 것 같아. 만약 기억이 안 나면 직각 생각해 그려. 그려가지고 다 하면 돼. 물론 0도는 안 되겠지. 네. 90도는 안 되겠지. 네. 자, 그래서 다 그리면 돼. 한 개만 더 그려볼게. 45도. 45도. 1대 1대 루트. 1대 1대 루트. 그렇지, 1대 루트. 이렇게 됐을 때 봐봐. 사인 45도 가자. 그 45도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 자, 45도 이걸로 치자. 사인 45도는 뭐야?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그 2분의 루트 2지? 유리하면? 네. 사인 45도가 이걸 루트 2. 코사인 45도도 루트 2분의 1이네? 네. 그래서 2분의 루트 2. 코사인이 제일 낫네. 똑같아. 그래도 막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순서가 뒤밖에 있어.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루트 3, 1.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헐. 하나만. 시험 볼 때 이거 미리 써놔야겠네. 어, 맞아. 딱 시험지 받자마자. 어, 맞아. 그게 제일 나아. 자신 없으면은. 오케이. 나도 이거 처음에 중학교 때, 아, 물론 중학교 때 외우질 않았어.
난 중학교 아니었지. 난 중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기말 때 포기했으니까. 왜요? 수포자? 왜냐니? 놀아야지. 당연히 놀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 당연히 놀았지 열심히. 그래가지고 나는 언제 였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지막 단원이 삼각함수였거든. 토할 뻔했어. 진짜 자살할 뻔했어. 삼각함수? 삼각함수. 와, 진짜 토할 뻔했어. 함수 중에서 이 삼각비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진 삼각함수. Y는 sin X. 와, 개미쳐. 와, 토하고 있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와, 자살이야. 자살.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어? 와, 지렁이. 맞지? 너 심장박동수 같이 생겼어. 아. 다행이야. 근데 애들아, 걱정하지 마. 이까만 돼. 와! 아, 뭐야? 응, 이까만 돼. 반가워. 아, 이까만 돼. 이걸 통칭. 초월함수라. 초월함수. 초월함수? 초월함수 존나 무섭게 생겼어. 아, 어떡하냐. 초월이네. 되게 무섭게 생겼어. 이름부터 잔인무도하게 생겼어. 맞지? 괜찮아. 너희는 안 초월하면 돼. 알겠지? 안 초월하면 돼. 초월할 거도 초월해도 괜찮아. 자, 됐어. 그래서 이거 외워. 자, 이것만 설명해 줄게. 사인 0이 왜, 사인 0도가 왜 0인지 설명해 줄게. 결과 내가 삼각형은 이렇게 생겼다 했어. 사인은 빗변 타고 올라가는 거야. 다시 뭐 한다고? 빗변 타고 올라가는 거. 그럼 봐봐. 내가 0도인 삼각형을 만든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겠지만, 네. 0도인 삼각형 만든다. 봐봐. 대체 저거 뭐? 이쪽에서 보면 자세 굉장히 웃겨요. 보이냐? 케이크 아니에요? 내가 그 집가 생각했냐? 아, 진짜. 저것도 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봐봐. 간다. 근데 봐봐. 0도라는 것은 이 각도가 점점 없어지겠지. 네. 그럼 봐봐. 자, 이게 삼각형이야. 180도 아니야? 왜 삼각형이에요? 180도 아니야? 이게 각도가 점점 0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완전 선분처럼 찌부된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사인 해보자. 알지? 그럼 봐봐. 존나 모르겠어. 여기가 0도야. 여기가 0도야. 여기가 0도. 간다. 뒷변은 뭔가 있겠지 맞지? 근데 높이는 0도가 되면 높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맞지? 그럼 0이지. 그러면은 빗변은 있지만 빗변 분의 0 되겠네. 빗변 분의 0 맞아? 빗변 분의 0은 몇이야? 0. 아, 그래. 사인 0. 이건 별로 이해가 안 가네요. 해봐, 해봐, 해봐. 다음 봐봐. 아, 코사인 0도 간다. 봐봐. 코사인 0도 간다. 봐봐. 코사인 0도. 봐봐. 야. 야, 빗변분의 밑변이거든? 맞잖아. 코사인 빗변분 밑변이잖아. 네. 근데 0도가 되면은 빗변이랑 밑변이랑 어떻게 되겠어? 같아요. 같아 찍었지? 그럼 코사인 0도는? 같아 찍었지. 빗변분의 밑변이지? 1분의 1. 어, 그렇지. 약분하면 1이지? 네. 아, 그. 표정. 아, 힘들어. 막 이 표정이 되게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표정이야. 애들과 일반적으로, 다른 애들이면 일반적으로 그냥 야, 이거 봐봐. 높이지? 되잖아.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쎄쎄쎄 너희는 에너지를 내가 쏟아야 돼. 쌤, 유튜브로 쌤 표정 보셨어요? 어? 본 적 있어요? 맞지. 내 표정 보면은 살짝 훈훈한 것 같아. 이런 말 하기 그냥 전혀 부끄럽지 않고 그냥 좀 혼난 거 같아. 아, 제일 싫어. 아, 제일 싫어. 자, 안 됐지? 아니, 지금 20분 걸린다 그랬는데 50분 걸린다. 탄제도 0 간다. 탄제도 0도 간다. 봐봐. 반했어. 탄제 0도 간다. 예. 탄제도 0은 봐봐. 밑변분의 높이거든? 봐봐, 봐봐. 하나. 밑변이 있어. 근데 0도가 되면 높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밑변분의 0이지? 네. 그럼 0이지? 영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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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저 0이랑 90도랑 저거 안 외웠다 수행 많이 했어요. 우린 저 수행 안 보잖아. 저 왜 안? 저거는 안 봤어. 우린 좀 외워. 아니, 짝꿍이 0이랑 90도는 안 나올걸 이래가지고. 맞아, 근데 봤는데. 나왔어! 코사인 90도 나왔어. 막 더하기 뺄셈 거기다. 아! 다 틀린. 아니, 이랬어요, 막. 사인 30도 플러스 코사인 60도 플러스 탄젠트 뭐 60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코사인 90도 나왔는데요. 영어 단어 암기 테스트네 그냥. 야, 영어 해서 안 풀었어. 몰라서. 그렇군. 잘했어. 나 찍었어. 자, 이제 또 외워. 외워야 몇 분? 아, 나중에 외워. 마지막에 외워. 네, 오케이. 마지막에 외워. 봐봐. 오케이. 그럼 자, 이거 다 계속 설명한다. 봐봐. 야, 지카. 봐봐. 수선해봐. 30도, 45도, 60도는 너희 보고 삼각비 이용하라는 거야.
자, 상업비 유형을 뭐가 있어야 돼? 저거 선 찍으면 직각삼각형 잘 만들어야 되지? 그럼 봐봐 60도랑 45도를 가진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은 보조선을 그려야 되겠네. 저거 어떻게? 아! 저기 왼쪽으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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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찍찍찍 아 이렇게 그리잖아? 네. 그럼 얘도 직각삼각형이 있고 얘도 직각삼각형이 있고 That's all right? Yeah, all right. 자, 한 다음은 여기서 X를 구하라 그랬지? 출발! 45도 몇 도? 90도니까 45도 봐봐 몇 대 몇 대 몇 대 1대 1대 루트 2 그럼 봐봐 이거 루트 2로 나누면 이 새끼 되지? 2루트 2 세상 맞아 얘 루트 2로 나누면 2루트 2 루트 2 곱하면 4 되고 오케이 자, 그럼 얘랑 얘 길이 같지? 그럼 얘도 뭐야? 루트 2 루트 2 루트 2 괜찮아? 아, 시작. 60도지? 1대 루트 3대 2. 10인정? 저 루트 3 나오네. 10인정! 10인정? 10인정! 목소리. 자, 항상 내가 1 먼저 가라 그랬지. 네. 봐봐, 이 새끼 루트 3. 얘 1. 왜 루트 3? 이 새끼. 아, 1. 60도로 아~ 가는 걸 루트 3. 자, 간다. 야, 이 지는! 뭐야. 아, 제가 에너지 많이 쓰고 있는 거 알아볼라. 뭘 걱정해. 야 루트 3이지 맞지? 얘는 1이야 맞지? 네. 야 루트 3에서 1로 어떻게 가? 나눠요. 맞지 뭘로? 루트 3으로. 3. 그렇지 그 루트 3으로 나누면 얘는 루트 3분의 2 루트 2 10인정? 10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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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음 봐봐. 그럼 이게 1이고 이게 2니까 이 새끼 몇을 곱해? 2. 2 곱하면 이 새끼 되겠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답은 루트 3분의 4 루트 2 이렇게. 유리화 아니에요? 아, 나중에 하세요. 어려워. 차근차근. 교과서 문제입니다. 어려워. 아재. 아, 이 정도까진 비벼야 돼. 안녕. 뭐가 어려워? 삼각비 20번대 그냥. 아. 어우. 쌤 표정이 밖에 실장 쌤이 봤어야 되는데. 인정. 자, 다음 갑시다. 개꿀. 자. 이거 가질 거야? 다음 3번. 야, 뭐야? 잘 봐. 4분원이야. 4분원? 4분원이 뭐야? 몰라요. 빨리 말 그대로 해석해. 말 그대로 해석해. 4분원이 뭐야? 원의 4분의 1. 그래 원의 4분의 1. 와 대박. 그래. 원이요? 4분의 1. 원 반 잘라서 뭐야 그러면? 반원. 반원 그래. 아 4분의 1에서 뭐야 그러면? 4번은 6분의 1이랑 6분원이에요. 4번. 쌤 6분의 1이랑 6분원이에요? 12분의 1이라면 12분원이에요? 그러네. 쌤 맨날. 근데 친구 아이라면 친구야 친구야 맞나? 100분의 1은요 100분원이에요? 맞나? 모르겠어 어떻게 네이버 검색해볼게 네 그치 어 생각도 안 해본 잘 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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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4분원 존나 중요하다니까 아 내가 별 안 터치 아 계속 별이네요 세상 한개씩 다 올리는 거 터치를 그냥 3개예요 나올 것만 다 한 거야 나올 것만 다 하니까 별표 3개 다 4개 이상이야 야 진짜 봐봐 야 4분원이야 원이니까 반지름 길이 어때? 반짜예요 봤지? 또 봐봐 야 이 새끼 반지름 길이 몇이래? 몰라요 돼 있잖아 여기 1이라고 몰라야 반지름 몇이라고? 1 봐봐 여기까지 1이야 그럼 됐어? 네 그럼 봐봐 반지름 1이야 잘봐 반지름 1이야 그럼 잘봐 야 이 새끼 길이 몇이야 우리? 1 되냐? 아 되지? 그거 잘 봐 여기 X래 돼? 네 그럼 봐봐야 빨간색 있지? 네 사인 X야 네 얘 길이가 사인 X야 왜요? 왜냐고? 그게 왜 쉽게 해요? 잘 봐 잘 봐 처음에 물어봤어 이 빨간색이 사인 X야라고 물어봤어 마치 존나 찌질해가지고 뭐요? 하다 내가 이거 알고 싶어가지고 이걸 X라고 잡았다 치냐? 되겠냐? 내 앞에서 있어 이제 봐봐 내가 사인 X 한번 써볼게 사인 X 써본다 야 사인 X 구해보자 사인 X는 둘러 뭐야? 코사인 X 개야 그러지 말고 사인 X 코사인 X가 왜 나와? 1분의 1분의 1 탄젠 X 네 X요 이거잖아 이게 X라고 했잖아 이거 X라고 했잖아 안 보여요 아 진짜 안 보여 이거? 어, 너무 작게 그렸냐? 네 아 근데 이게 X 아무튼 빨간색 X야 예 그러면 사인 X는 이것뿐이 이거잖아 네 뭐냐냐? 뭐가? 대야인데 이지은! 대야! 아 대야 대지은 네 자세 봐
뭐야 소파야? 너 소파에 그렇게 앉아있지? 빵빵으로 강 나와. 아! 봐. 그러면 1분의 X다. 사인 X가 1분의 X야. X잖아요. 그렇지 X지. 아! 그럼 X는 사인 X네. 아! 아, 니가 사인 X가 1분의 X라네. 그럼 나 알고 사인 X. 이 X가 사인 X잖아. 진짜로. 쌤표를 널리 알려야 돼. 아, 찍고 싶다. 힘들어. 그럼 지금 다 X가 다 똑같은 거야. 지금 다. 아니, 다른 게 잡는 거지. 아, 그러니까 Y라고 잡을게. Y라고, Y. Y라고 잡을게. Y. Y라고. 헷갈리네. 사인 X입니다. 거칠하니까 아예 안 보여. 이 길이 Y가 사인 X라는 거야. 다음 봐봐. 야, 이 노란색 보여? 이 노란색 길이가 코사인 X라는 거야. 왜요, 선생님? 또 물어보시겠네. 그럼 이걸 T라고 잡아.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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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사인 X 구한다. 야, 배지연. 코사인 X 불러. 직각 생각형이잖아, 빨리. 코사인 X 불러, 빨리. 1분의. 1분의. T. T. 오케이. 분명 배지연 코사인 X가 1분의 T라고 했다. T. T.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사진. 봐봐. T는 코사인 X지? 그래, 이 T가 코사인 X라고. 그래서 이 노란색이 코사인 X야. 됐어? 네, 이거 알아서. 알아? 무슨 말? 물어봐. 얘는 코사인 X입니까? 또 물어봐, 이렇게. 아, 맞겠죠. 근데 여기가 물어봐, 어떻게. 얘는 사인 X입니까? 맞겠죠. 그러지 않으려고. 구분이야. 알았어? 네. 아, 힘들다, 맞지? 고민하면 힘들어요. 졸려요. 다음 봐봐. 여기 파란색 있지? 봐봐. 파란색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 반지름을 끝까지 연장해. 왜요? 그냥. 반지름 끝까지 연장한 다음에 봐봐. 끝까지 연장한 다음에 여기 있지? 여기. 네, 샤프. 4분원에서 끝에서 4분원의 끝에서 이렇게 올려 이렇게 올려서 더 큰 직각사각형을 만드는 거야. 네. 만들 때 나 여기 있는 파란색이 탄젠트 X야. 야! 파란색이 탄젠트 X라고! 야! 파란색이 탄젠트 X야. 그러니까 이 새끼 연장해가지고 여기 반지름의 끝에서 들어 올려서 네. 새로운 직각사각형 만들었는데 네! 얘 빨간색보다 긴 이 새끼가 탄젠트 X야! 와! 신기하다! 간다! 네! 왜 탄젠트 X인지? 간다! 봐봐! 자, 얘를 내가 K라고 하자. 난장판이 K인데 탄젠트 X 구한다! 기분의 K 아니야? 탄젠트 X 구한다! 잘 봐라! 탄젠트 X 구할 거 봐봐! 야! 이 큰 직각사각형 봐봐. 큰 직각사각형. 봐봐. 네. 하나도 안 커. 터치덱스는 봐봐. 이 새끼 봐봐. T! 아니야. 얘 T 아니야. T는 여기까지야. 플러스 1! 왜지? 여기가 1이지? 네! 1! K! 아, K! 그러면 K야! 아, 난단 말이야! 자, 탄젠트X가 1분의 K야. K. 내가 오늘 쌤 수상은 진짜 오지 찍어야겠다, 유튜브로. 그래서 파란색이 탄젠트 X야. 우와. 아, 힘들다. 됐어? 네. 아, 좀 쉬었다가요. 좀 쉬었다예요. 님 보함. 쌤이 주는 이유. 주었어. 자, 그러면은 알려줬어. 빨간색 사인, 노란색 코사인, 파란색 탄젠트 됐어? 오늘 레전드 네. 방송이다. 다음. 뭔가 상업회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쌤, 아프리카 TV 가셔야죠. 상업회를 하루에 끝내야 되는데. 대화 아니, 니들 좀 똑똑해. 하루에 끝나지. 멍청하니까. 아, 한번 어려워. 사실 맞을래? 니가 갖고 싶냐? 어려워. 누가 앙타는 거지? 여러분 참 쪽팔린 줄 알아 진짜. 아 3번 되게 어려워요. 인정. 아, 그림을 좀 크게 그리셔야죠. 제가 모르는 건 1번이랑 3번입니다. 어려워요. 인정.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이제 다시 할 수 없어. 아 근데 좀 집중했으러워. 쌤 저희 1시간 지났어요. 어떻게 빨리 해봐. 나 한다 봐봐.
다음 이번에는 X를 여기로 잡으면은 또 다 바뀌어. 에잉? 에잉 초까지 생 그럼 네. 일단 1 여기가 길이가 1이지 그렇지 봐봐. 아 그러면 사인스가 이것보다 이거잖아. 1 아 얘가 사인스가 된다고. 근데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어 응 이거 봐. 저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어 왜 저렇게 잡아요? 그냥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저거. 어 맞아 이게 나온다고. 아. 이게 뭡니까 물어본다니까. 아. 사인스라고 해야 돼 우리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왜 사인스야? 왜냐고? 또 알려줘? 또 애초 T라고 잡은 다음에 해볼게. 1분의 T는 사인 X. 네. 사인 X. 그리고 봐봐. 네, 1분의 코사인 X는 이것보다 이거지? 네. 아니, 코사인 X로 빨간색이 이번에는. 네. 야, 그리고 이 새끼 외워. 탄젠트 X분의 1은 외워, 그냥. 응? 야, 팔에서 탄젠트 X분의 1이야. 얘만 유일하게 탄젠트가 딱 뒤바뀐 놈이야. 응? 역수가 돼. 외워. 안 가르쳐 줄게. 너 또 암기하면 터질, 또 이해하려고 하면 터질 거잖아. 속이 쉬운데. 그래서 그냥 암기해, 그냥. 네. 그래서 너 과파되기 전에. 다 외워, 빨리. 3초. 3. 뭘 외워요? 2. 다 외워, 빨리. 다 붙는 거. 외웠어요. 어디가 X가 되냐에 따라서 사인이 되고, 코사인이 되고 다 외워. 아. 안 외워. 여기 X 되면 1분의 사인 X. 여기 사인 X라고. 여기가 X면 이거 1분의 코사인 X. 여기가 코사인 X라고. 얘는 1분의 탄젠트 X, 탄젠트 X, 이것분의 이거는 탄젠트 X라고. 알아요.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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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웠어요, 선생님. 오늘 레전드 봐. 선생님, 외웠어요. 외웠어? 나가서 한 번까지. 쌤 운다. 근데 잘 봐. 쌤 오늘 10시까지 수업해야 돼. 쌤 힘이 다 썼어. 맞아 10시까지 해야 되거든. 아, 죽겠다 진짜. 나 아파. 금요일 저녁만 되면 잠이 안 와. 10시간 남았어. 어떡하지 진짜. 야 간다. 봐봐. 야 삼각형 넓은 공식이 있어. 너 맨날 2분 1 곱하기 6분 곱하기 높이만 하지? 네. 두 번째 삼각형 이제 삼각형 공식을 외워.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얼마 안 남았어. 우리 뒤에 도영이 방정식 할 때 고등학교 배울 때. 그거 진짜 어렵대요. 거기에 어려워. 박근찬이 알려줘. 도영이 방정식 할 때 신발끈 공식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너희는 내 신발끈 내 신발로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공식을 총 3개를 외워야 돼. 네. 그럼 지금 한 개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거 나온 거야. 두 번째 거 외우자. 네. 2분의 1 AB 사인 X. 네. 2분의 1 AB 사인 X 봐봐. AB는 변 두 개. 어 이거 알아요. 그런데 그 X란 놈이잖아, 맞지? 반드시 두 개의 끼인 각이어야 돼. 직각삼각형이에요, 저거? 아니. 그럼 직각삼각형 아니어도 다 통하는 거야. 헐. 모두 다 통하는 사각형. 그거 아니에요? 저 압니다. 뭐요? 그 저거 X가 160이면 180 마이너스 160을 해서 오, 맞아. 어떻게 알았어? 네, 근데 사인 X면 직각삼각형을 사인 구하려면 직각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어 맞아 그렇지. 근데 어떤 잘 봐봐. 잘 봐. 되게 좋은 생각이야. 봐봐. 삼각형 넓이는 확실히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다 파생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직각이 있긴 해야 돼.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네. 내가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보조선 그어요? 높이를 그릴게. 됐어? 그럼 내가 얘를 H라고 할게. 괜찮아? 그럼 넓이는 이렇게 될 거야. 빨간색으로 한 건 틀리지 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공식에 의하면 2분의 1 곱하기 A 밑변 곱하기 H. H. 괜찮아? 예. 되겠어? 예. 맞지? 아, 정도 배운 거야? 근데 왜 얘랑 얘 똑같냐? 내가 있잖아.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지? 네. 여기서 삼각비를 써보자. 뭐 할 거냐면 사인 x를 구해볼게. 뭘 구한다고? 사인 x. 사인 x. 그럼 지연이가 궁금한 거니까 지연아 사인 x 구해봐. 1분의 저기 h 1분의 h 사인 x. 괜찮지? 네. 근데 내가 여기서 뭐 할 거냐면은 양변의 비를 곱할게. 분수가 싫어서. 그러면은 H는 B 곱하기 사인 X야. 돼? 그래서 H는 B
곱하기 sin x니까 h 여기 있지? 얘 대신에 내가 b 곱하기 sin x를 써도 이상 없지? 거기다 왜 써요? h랑 얘랑 같다고 그랬잖아. 맞아? 네. 그래서 h가 b sin x랑 같으니까 그럼 h 없애고? 어, h 대신에 이거 넣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2분의 1 ab sin x. 아~ 오케이.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결론 얘가 있잖아. 사실은 높이였어. 중독실이야. 사실. 정말 이거 비밀이거든. 어디 말. 얘가 높이였어.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어. 예제 2가 있고 4가 있어. 여기 30도야. 30도. 얘 넓이를 구하래. 300으로 보여. 그러면은 S는 2분의 1 곱하기 9 변을 곱한 8 그리고 사인 30도. 사인 30도가 몇이야? 2분의 1. 2분 해서 이렇게 2분의 1 해가지고 2라고 될 거야. 2분의 1 AB 사인 X. 오케이 말이. 근데 명심해. 이 X는 반드시 끼인 거야. 반드시야 반드시. 네. 됐어? 네. 그래서 사인 넓이 공식을 만들었어. 네. 잘 봐. 평행사변이 넓이 공식이 있어. 얘는 2분의 1만 빼면 돼. AB sin x. 명심해. x는 당연히 무슨 값? 낀 값. 가끔 문제에서 이 값 주거든. 그러면은 360에서 어떻게 알았어? 역시 동영상이 있는다. 얘랑 얘랑 친 게 180도라고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있어. 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우리 같이 공부했었지. 멍개소리야. 키키. 멍개소리. 자, 그래서 주변이 180도니까 만약에 이거 120도라고 줬으면 여기 됐어? 60도. 어. 그래서 두 개랑 사인 x를 곱하면 넓이가 나와. 아, 그냥. 선생님 또 왜 그런데요라고 물어보면은 아. 이 비사인 x가. 기폭제야? 참고 있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나 멀어요. 야, 내 친구들 모욕하지마. 나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얘들한테 희생한 거 아니야. 자기 몸을 불태우고 가면서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진짜 나빠서 맞지? 얘가 사실 높이야. 높이거든. 높이거든. 네. 그래서 평행사변의 넓이 B평 곱하기 높인데 얘가 높이야. 왜요? 비로 먹을 자식들아. A, B, sin, X가 넓이. 자, 그러면은 몇 번까지 했어? 저희 5번까지. 5번까지 했지. 6번 존나 빨리 설명하고 빨리. 오키요. 갔다 와. 아, 전화 안 했네. 어. 아, 죄송해요. 지금 하면 돼요. 핸드폰도 없고. 아, 핸드폰. 아, 그렇고. 핸드폰 그럼 저 교무실 있어요? 응, 교무실. 갔다 와요. 아, 1분 거리잖아요. 와 얘들아. 쌤 30도 안 걸리잖아. 안 되는 거! 야 이봐! 야 이봐 이봐! 아 야 이봐! 아 야 이봐! 뭐! 교리발! 아 안 됐어. 기다려! 6번만 해줘. 네. 간다. 봐봐. 뭐야 하여 왜 했어. 알아두면 좋은 삼각비의 빠른 연산. 내가 삼각비를 잘하고 싶다. 이거 한다 한 10분 20분 걸린다. 6번 있잖아. 하면 존나 좋아. 진짜 존나 좋아. 이거를 알고 모르냐에 따라 가지고 삼각비의 연산이 대란 게다. 삼각비의 연산이 60% 빨라져. 와. 개 빨라져.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해. 그리고 내가 봐봐. 오랜 수학 경험. 삼각비를 오래 다뤄본 경험. 그럼 계속 나와. 삼각비 계속 나온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계속 나와. 알면 존나 좋아. 진짜 개 빨라져. 근데 이걸 모르잖아. 존나 불편. 병신이야. 다른 말이 병신. 이런 거야. X를 알고 C를 알 때 K를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X랑 C만 알 때요? 그러니까 높이를 빠르게 캐치하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빗변에다가 sin X를 곱하면 바로 나와.
그게 뭐예요? 어. 그럼 만약에 3이랑 만약에 저기 60도가 있으면 180이에요 그러면. 그러면은 3 곱하기 사인 60도 하면 높이가 나. 아 사인 60. 어. 존나 빨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고 숫자로 예시 들어서 하죠. 예를 들고 공간 여기밖에 없어? 잘 봐. 여기다 치자. 자 여기 30도야. 자, 아 여기가 아 드론 걸로 할게. 어 뭘 할 거냐면은 26. 어 45도로 할까? 아 45도는 존나 쉽잖아. 45도 있잖아요 지금. 어 45도인데 그냥 하자. 다리가 됐지. 봐봐. 우리는 1대1의 루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 맞지? 근데 굳이 안 해도 그냥 높이를 알고 싶으면은 빗변에다가 얘랑 관련된 게 사인 45도지? 사인 45도를 곱하면 나와. 2분의 루트. 어 2분의 루트 있어. 그럼 바로 2죠. 아하. 원래는 우리가 1대1 대 루트니까 여기서 루트 2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왔거든?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어. 사인 45도를 얘 곱하면 높이가 나와. 좋네요. 존나 편해.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어느 사태를 봐. 어느 사태를 대비해야 되냐면은 항상 이렇게 특수각만 주는 건 아니야. 특수각만 주는 게 아니고 특수각 안 줄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47도 이런 거 줄 때가 있어. 그러면은 그럼 너희가 이거 1대 비슷한데 이 그런 거 못 쓰잖아. 네. 동의하냐? 그럴 때 대비할 수가 있어.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빗변에다가 그냥 사인 47을 곱하면 돼. 그 삼각표를 삼각비 표를 보고. 아, 그 근데 어, 그 진짜 시험 볼 때는 저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야,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표를 줘요? 어, 표 줘. 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밑에 가로 해가지고 사인 47도는 몇입니다라고 줄 거야. 아, 근데 만약 문제 가로에다가. 어,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이질을 해야 돼. 이 새끼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x라고 잡고 사인 47도는 어 x 8분의 x 이렇게. 그리고 양면에 8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식을 한번 쓴 다음에 하게 되기 때문에 사인 속도가 존나 느려. 진짜 저 분배 떨어지겠다 이거. 이 새끼가 아아아아 에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알아두면 진짜 편해. 다시 한번 높이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어. 각도를 할 때 네 밑변에다가 사인 각도를 곱해. 나와. 나와. 아니야, 다시. 나와. 어, 들어가! 봐봐. 그러니까 봐봐. 나와. 이거 보면은 X가 2라는 걸 알긴 하지만 네 공식 써볼게. 빗변에다가 뭘 곱하라고? 4 곱하기 2분의 1. 4 곱하기 사인 30도 그랬지.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지? 어,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2라고 바로 나와. 아니 근데 사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 사인이야. 아... 높이는 사인이야. 높이는 사인이야. 높이. 오케이, 오케이. 높이에 대한 정보가 사인에 들어있으니까 같은 돈지 밑변을 알고 싶어. 그 밑변을 물어보면 돼. 밑변은 코사인. 코사인 못하면 돼. 밑변이 코사인 담고 있으니까. 봐봐. 네? 봐봐. 내가 만약에 밑변을 알고 싶어. 그럼 빗변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나온다고. 밑변이 나온다고. 그래서 K를 알고 싶어? 빗변에다가 코사인 X를 곱해. 나와. 개빨라. 개빨라. 아 개빨라. 되게 될까? 네. 아, 될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볼게. K를 알고 싶어. 빗변에다가 코사인 X 곱하면 바로 나온다니까. 어 나와 진짜 나와. 좋네요. 그니까? 응. 네. 아 그니까. 응. 저 높이에 있을 때. 높이 걸 때 사인 쓰고. 그렇지 사인. 탄젠트는 뭐예요? 탄젠트도 알려줘. 탄젠트도 잘 나와. 탄젠트는 미리 말하지만. 탄젠트 아닐까요? 아 탄젠트도. 높이에 있잖아요. 그래 외울 게 지금 봐봐. 외울 게 많다 보니까 살짝 헷갈릴 수 있어. 어쨌든 거기다가 너희들이 정신에너지를 많이 부어야 돼. 외우기 위해서 정신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돼. 간다? 탄젠트만 하면 돼. 탄젠트는 밑변 곱하기 높이야. 밑변분의 높이야 맞지? 밑변분의 높이야? 밑변에다가 탄젠트를 곱하면 높이가 나와. 밑변에다가 탄젠트? 아. 밑변에다가 탄젠트를 곱하면 높이가 나와. 그러다가 A에다가 탄젠트 x를 곱하면 높이가 결론 짓는데 이건 너희 교과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핵심이 되는 무기예요. 세 번째 게임. 내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알면 존나 좋거든. 근데 굳이 안 해오겠다고 하면 나 할 말은 없어. 세 번째는 무조건 외워야 돼. 이 새끼 제일 중요해. 여기서? 너희 교과서 있지? 명의 좀 포함이야? 성원 좀 포함이고, 알겠지? 두산이랑 비상에 있는 교과서 문제 중에서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거는 이거를 할 줄 알아야만 속도가. 학교에서 안 알려주잖아요. 그냥 안 알려주지. 학교는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 학교는 너 말했지? 학교의 목표는 뭐야? 기초. 내가 건강하게 졸업하는 거야. 시험을 보내? 건강하게 졸업하는 거고, 나의 시험을 보내는 거고, 대학을 보내는 거고. 서로 목표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들어가서 시작 갑시다. 봐봐. 3에다가 밑변에다가 탄젠트 X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K! K가 나온다고? 높이, 높이. 아, 높이가 나와. 됐어? 이거 이해 끝. 아, 됐습니다. 여기까지. 와, 자, 대회가 끝났고. 시간. 빨리 가세요! 자, 달리세요! 어떻게 아까 두 번째 쉬는 시간 때, 두 번째 쉬는 시간 때 내가 핸드폰, 지금은 주문해도 10분 후에 나올 거 아니야. 두 번째 쉬는 시간 때 먹자. 아, 뭐예요? 진짜 애반데? 언젠데요? 날 참아봐. 언제예요? 두 번째 쉬는 시간? 뭐 있겠지? 아, 아 야. 아이고. 설마 햇볕을 대는데 사기 치겠어? 뭐야 이거? 뭐예요? 존나 신기하지? 내 마술 도구. 아 선생님 문 닫아도 돼요? 미안해. 자, 한번 쉬세요. 네. 물 좀 마시고. 귀찮아. 아, 떡볶이를 기대하고 열심히 수업 들었는데 나도 우울해졌어. 사실 제대로 듣지도 않아. 아 너무 기운 많이 썼다. 힘들어졌어. 인천이냐? 네. 이거 비투비가 부르는 게 아니다. 맞아. 비투비야. 비투비야? 네. 아, 그거구나. 후. 후. 나 오늘 눈썹 잘 그림? 배정 이거 그냥 하면 안 돼? 이거 그냥 하면서 노는 거 아니야? 인대웅 언급해봐. 응? 언급해 언급. 나도. 대신. 뭐? 와 뭐야 이거? 기울었다. 아, 놀랐네. 아, 뭐 갑자기. 야, 푸 재밌는데?
아 미치겠네. 조선 오가 없이 박수. 아, 존나 쉬운데? 그니까 진짜 등신이다 저기. 오 됐다.
살아? 야, 크게 해라. 네. 야, 좀비야. 좀비야. 재현아, 라운드 몇인가 지금? 이게 몇 시지? 잠깐만. 자, 필기하자. 14. 싫어요. 야, 내가 이거 늦게 시작했는데 이거 봐야지. 아, 필기. 이제 감 좀. 아, 사진 찍어. 소용 안 돼. 아, 안 보는 거 다 알아. 빨리. 아, 귀찮아. 이거 필기 다 하라고. 어, 개념 꺼내가지고 필기 다 하세요. 엄마. 형, 다음 쉬는 시간 몇 분, 언제예요? 아, 한 시간 뒤에 합시다. 네. 한 시에서 한 시. 차라리 딱 50분이야, 딱 50, 아, 20분. 네, 50분, 50분. 20분, 20분. 아, 1시 15분. 빨리. 빨리 풀게. 나 빨리 다 하고 넘어갈 거야. 나 죽는다고요, 그냥. 뭐야. 어. 지금 맨 앞에 있어요. 어, 다 풀게 하세요. 채원아. 정신 차려. 자세, 자세, 자세. 허리 나가봤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힘들어. 밖에 안 나오는 볼펜. 눈앞을 또 두고 노래가 뭐였지? 아, 글씨가 뭐야? 오늘 글씨가 뭐야? 아이고. 자, 이건 중3 뒤, 중3 쪽에 나가는 거지? 아. 새 볼펜 빌려주세요. 아, 세비고 그냥 207개 쓰면 안 돼요? 이게 훨씬 보기 편할 것 같은데. 아니요? 개념도 필기하세요. 이거 안 보잖아. 아, 진짜 봐요. 안 보죠. 오늘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왔는데. 아, 오늘 영어도 가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영어도 가? 영어도 가? 영어 주말에. 재현아, 영어 몇 시에 가? 아, 맞다. 6시에 돼요. 아, 뭐야. 네, 아, 5시 좀. 평일은 좀 널널하네. 쌤, 검은 펜은 없어요. 근데 평일에 학원 안 가니까 놀게 돼요. 야, 그래, 어디냐? 그러면서 게을러 준 거야. 어, 검은 펜 없는데 쪼? 그래요? 네, 그래요. 네. 나 진짜 잤었어. 꿀잠. 삼색 불편.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누가 이 시간에? 숙제해야 돼, 개새끼. 저녁에 하지. 나 새벽 4시까지 하고 10시 40분에 일어났잖아. 한 시간만 더 늦게. 졸려 귀여웠어. 뭐죠? 운명 때문에 진짜 이게 뭐예요? 내가 앞에다 떨어져가지고 보기 되게 싫어가지고 떨어졌는데 떨어졌어. 본드로 붙여요. 맞아요. 안돼, 본드로 저 그거 1년 쓰다가 안 떨어졌는데? 붙이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거야. 왜? 어, 쌤이 신발을 얼마나 거칠게 신으시면 그렇게 돼요. 맞지? 너도 알다시피 내가 정자동 혼날 때잖아. 그렇다. 쌤, 저 앞에 다 그려, 저 두 번째는 안 그려도 되죠, 저거. 예시랑 거? 아, 몇 개 그려서 예시 좀 적어놔. 아, 아쉬워. 예시 좀 적어놔. 여기서 아, 여기서 앙탈. 저 써봤던 거 같은데. 진짜 여기서는 이 여섯 명 중에서 앙탈을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 아니. 쌤, 저 팁. 쌤, 저 팁 뭐예요? 어떻게 써야 돼? 얘네가 물이 또 있어요. 저 어떻게 쓰지? 뭘? 저 1번. 저 그림 이거? 숫자도 써요 그냥. 숫자 쓰지 말고.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전. 아, 맞아. 근데 너 세정이 보고 쓰인다. 그만 뜨더니 걔는 다 물어봤는데. 안녕. 그러다 세정이한테 가서 쓰인 물어보잖아. 나 걔는 다 물어봤어. 너 걔한테 키보드도 자랑했잖아. 이번 주 다 계란인데. 내 기술 과정을 책임져. 한 시간 반 동안 했어. 네가 준비? 나 그거 듣고 싶었는데. 깍깍깍깍. 네, 한 번 했어. 또 지연아. 알아도 미안해. 무슨 관계지? 무슨 소리? 야, 저거 부도야? 뭐 부도 같다고? 이거 이해는 부도 같다고? 아, 각도구나. 쌤, 저거 뭐지? 저기 X 옆에 루트 3분의 4 루트 잊었어요. 어디? 저기 1번에 그림 X 옆에. 벌써 저기야? 아, 나 밑변을 타고 올라감 쓰고 있는데. 나도
坐到这儿就别想了。 9시간 남았나? 오늘 하루가 끝나긴 하겠지. 분필 수거한다. 다 버린다. 분리 수거? 분필 수거. 아, 아까 저거 다 버려. 긴 거만 남겨야지. 그만 뽀시고 계세요. 저거 다 합치면 진짜 길쭉하겠다. 뭐냐, 학교 끝나고 그냥 비가... 여기 방 다 채워줘. 어우, 왜 소리 와. 세상. 아, 좋았다. 필기하는데 좀 오래 걸리지. 인지 나무 전야양. 나무. 암울암구. 혼잣말. 어머, 세상에 좋겠다. 왜? 잘못했어. 바로 다음 장까지 써야 되는데 바로 다음 장에 이상한 거 있어. 2차 함수 있어. 2차 함수 있대. 언제 적었냐? 나 꽃감추산 맞아야 돼. 나 맞았는데. 쌤 빗변부터 C예요? 아까 누가? 어, 주사는 진짜 주사 하나도 안 아프거든? 근데 한 2, 3일 동안 그게 아프대. 아니 아파. 난 이제 안 아픈데. 아, 왜 그런 어떻게 하라고? 아니, 게임 아, 게임할 정도는 그 정도는 안 아파. 아파 맞자지. 아픈데 닭꼼치 먹고 게임했어 그래. 쌤 저 아기 때부터 주사 맞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대요, 엄마. 그래서 그 뭐지 주사 맞으러 갈 때 나왔는데 약을 저 진짜 존나 안 먹거든요. 그래서 네. 약 먹는데 엄마가 머리랑 팔 잡고 할머니가 다리 고정 시킨 다음에 그런 얘기. 근데 저 주사 진짜 잘 맞아요. 되게 그림 상상된다. 쌤 이번에 독감 있잖아요. 독감 주사 안 아파요. 진짜 그냥 살짝 들었다 놓은 그런 느낌. 어쩌나? 어, 진짜? 아, 진짜 아니 근데 뭐라? 너 받아본 사람? 그 개인 차인데. 주사 안 맞은 지 꽤 됐어. 나 오늘 엄마 마친데 제가 엄마가 까먹었어라. 피어 지금 나가. 주사 때문에? 위험이 빠따. 주사 맞기 싫어. 주사 근데 진짜 1분 컷이 아 1초 내 진짜 이빨 뽑을 때가 진짜 자살이었는데. 진짜 인정. 아, 사람이요? 엄마한테 존나 맞았는데. 아빠가 이제 꺼내더라고. 어금니. 쌤 사람 뽑았어요? 어금니 왜 빼셨어요? 안 뽑아요? 아 쌤 안 뽑아요? 너는 안 뽑아. 나도 안 뽑았는데. 응. 니, 아 니는 뭐 잘하지도 않는데 뭘 뽑아. 사람이 사람이 아프다는 게 나는 사람이 근데 그게 불편해서 뽑는 거지 안 아프면 안 뽑았던데요. 쌤 불편해서 뽑았어요? 안 뽑았대잖아 병신아. 아니 저 괴롭히지 마. 아 누나 다 뽑았잖아요. 애가 귀가 무슨 미안. 쟤는 집가서 울겠다. 그건 엄마한테 일로 알겠지. 친구가 자꾸 병신이라 그래요. 병신이 이렇게 말해. 쌤 얘 저 완전 안 돼요? 뭐? 저 너 이제 이거 쓰고 있어? 뒤지게 맞을래 진짜? 네 완전 안 돼요. 안 적은 나 예시 안 썼어. 아 썼는데 아 다 썼는데 이거 써 두 개만 써 그냥 그거. 원근이 귀찮은데 그 진짜 느리다. 필기하는 거 나 나 되게 중요해. 나 이제 4번인데 난 3번 나 2번 나 1번 와 이거 지리지 않습니까? 명품 교육 브랜드 E&M 인정. 그거 차에 대문장 쌤 커피 한잔 마시고 오셔도 될 듯. 바보 대잔치. 어? 커피 한잔 마셔야겠다. 오 좋은 생각이다. 개꿀. 아 추우니까 물 갖고 가야 돼.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 게이드 시비드. 와 발음 들어오는 거 봐. 개축구. 와 퍼킹이다. 좋다. 퍼킹맨. 밖에 아까 엄청 추웠는데. 아니 나 별로 안 추워. 아니 차 타고 갈 테야. 아, 아 배신자. 아니 갑자기 녹이면 차에서 내 얘길래. 갑부다. 갑부냐 갑부. 오늘 아, 얼마나 오늘 얼마나 추운 줄 알았니? 너무 춥다. 난 버스 타고 다녀야겠어 이제. 나는 뭔데 걸어서 다니는지. 야 진짜 고등학생 때 버스 타고 다니면 돈 좆되겠다. 그 3년 동안. 교통비 장난이 빠져. 진짜 가까운 데 가요? 그럼 가까운 데 가. 난 장안 간다.
난 대편 간다. 아, 수위 가기 싫어. 대편 메인 중. 수위 어디야, 근데 정확히? 장교산. 안 돼, 우리 장 안 가면 다른 데. 너 집이 어딘데? 나? 경기일보. 나 동무 가고 싶어. 미쳤나 봐. 가지 마, 안 돼, 야, 진짜. 홍보 안 하지. 웬 동안? 춤추라. 춤추라. 야, 못 가고? 그럼 옮겨야. 우리나라는 한번 처음 과정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고. 학벌주의. 아, 존나 괜찮아. 존나 숙여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 가려져서. 존나 웃겨. 오늘 레전드네. 인디 애프터눈. How have you been? 보이로. Yeah. I enjoy the work. 쌤 삼각빈인데 삼각 불었었어요. 뭐라고? 삼각빈인데 삼각 불었었어요. 삼각 뭐? 근데 이게 완벽하게 수정했어. 아 잠깐 자리가 없네. 응? 대원이 병신. 아 6번 저 삼각이 언제 나오려 이 씨. 잘. 저 삼각빈 어떻게 쌤. 그냥. 탄젠쌤 3번에요. 아, 원 저렇게 그려져 있잖아 지금. 아. 그러면 저기 탄젠스 X 그러니까 원 있잖아. 아 서야야 끝까지 그려주세요. 반 끝까지 그려달라고? 어 그러네. 완전 좀 잘라줬는데. 탄젠걸? 안 보여! 안 보인다잖아요. 어떻게 하면 넓었지? 저 몽글시에요. 우주선 극기 있는 삼각형을 몽글시에요. 우주선 극기 있는 삼각형? 각도 60도 이거? 45도랑 60도 저거는 진짜 안경을 맞춰야겠는데. 그죠? 저 이렇게 벗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 나도 나 그 정도는 아닌데. 당연히 안 보이지. 당연히 안 보이지. 4분원 삼각 비 삼각형 넓이 공식 평행사변 넓이 공식 이런 것만 보여. 저 빨간색은 전혀 안 보여. 그건 잘 보이는 편이야. 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그런 거예요? 응 나도 안 보여. 나 눈 수술했는데 안 보이니까 괜찮아.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색깔만 살짝 보여요. 근데 눈 시력이 제일 좋네 그러면. 저도 슬슬 맞춰야 합니다. 표 안 기는 상식? 저 이쪽으로 하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5학년 때 저 유전이라고 가지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유전. 그리고 너 5학년 때 내 안경 쓰다가 눈 아파졌어. 그래. 아니 뒷자리 앉아서 안 보여서 내가 안경을 길러줬는데 갑자기 눈이 나빠졌어. 아 뜨거움. 아니 니꺼 쓰고 너무 좋은 거 막 잘 보여서 안경 쓰는 게 너무 막 간지나 보이고 막 되게 좋은 거 그래가지고 아 나도 쓰고 싶다 이래서 막 엄마한테 말했지. 초등학교 5학년 때 생각이 나서. 저 뒷자리에서 저 김지훈 10cm 때문에 아니 지원아 너 진짜 와 학교에서 진짜 얼마나 저 입에 걸려 아주 제대로 걸려. 현진아 너한테는 진짜 접고 들어가겠다 진짜. 현진아 오늘부터 바른말 사나이야. 사나이요? 사나이예요. 진정한 사나이를 할 수 있지. 숙제를 8장씩 해. 사나이지. 사나이 저 도전했거든요 오늘. 사나이 인정. 아 맞아 숙제 검사 안 했어. 숙제 검사 안 해요. 맨날 힘들게 숙제를 딱 하면 그때 검사를 안 해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채점을 하고 안 고치잖아요. 채점이랑 안 고치잖아요. 왜 안 고? 채점도 안 해? 안 하지 않아? 나만 안 해? 안 해야 돼. 아 지금 당연히 해야지. 야 규리야 너 해? 안 하는데? 현지야 너 해? 응. 아 안 해. 아 너째 둘 다 모르는 건 보고 보는데. 모르는 전에 했던 전에 했던 노트에 다 푼 거 그거 보면서 했네. 오늘 숙제가 나 문득 든 생각이야. 그거 디폴트였냐? 나 맨날 그 생각했는데 고치진 않았어. 정상이야. 딱히 안 시키면 안 하게 된 거야. 다 썼다. 뭐라고 더 시키지 말라. 말라. 벌써 두 장 썼어. 어쩌라고. 이 시박. 안 되라고? 시박. 나 지금 잘못 써갖고 시박 나왔어. 4번에서 저 시간 걸린대. 이제 6번인데. 3번에서 저 시간 걸린대. 전 심심해요. 어, 전화할 거 없어. 전화 누실래요? 전화 테라스 갔다 오실래요? 아, 지금 떡볶이에 전화해요. 뭐 조용히. 안 돼, 지금 가져갈 수 없잖아. 아, 그러면요. 좀 이따 만들어달라 미래예요. 몇 분 전에 말해야 되지? 한 10분, 20분? 10분이면 되겠지? 너 글씨 뭐 할 수 있을까? 아니, 뭐 6개 뭐. 그만. 야, 내 떡볶이에다가 뭐 더 담아주지 않냐? 안 담아줘. 안 담아줘? 뭐 추가로 해야 돼. 따로 주면 그래? 돼요. 똑같죠. 뭘 추가해야 돼? 그 뭐지? 그냥 떡볶이는 1,000원이고 컵밥! 아니 너 비싸. 안에 좀 있는 건 한 1,500원? 그럼 안에 좀 뭐 있는 걸로 먹자. 네. 근데 그 이름 알아야지. 괜찮다. 치킨 팝콘 괜찮다.
팝콘 치킨 아니었어? 맞아. 치킨 팝콘이야. 팝콘 치킨인가? 뭐 치킨 아니? 치킨 팝콘. 팝콘 뽑기. 뭐죠? 너 그럴까? 나 어디까지 썼는지 기억 안 나. 말해볼까? 말해보자 그렇게. 팝콘 팝콘 치킨. 떡볶이요? 팝떡 몇 개 해주세요. 뭐라고요? 여기 팝 안 파는데요? 못 알아들어. 팝콘 치킨. 팝콘 치킨. 알아서 알아들으시고요. 여섯 개 준비해놓으세요. 깜짝이야. 인상 봐. 웃었다. 말이야. 야 근데 찾으러 가는 거 우리잖아. 응. 세상. 하면 그 스파이 보내는 거지. 여섯 개가 정말 우리가 원했던 치킨, 팝콘, 떡볶이가 돼 있으면은 가는 거고.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으면은 바로 신전 떡볶이로 갈아타야지. 선생님 신전을 먹어요. 아니 신전 안 돼요. 너무 커. 맞아. 존나 오래 걸려. 응. 또 너희 다 먹지 못하잖아. 아 인정? 아 저 여기 오기 전에 뭐냐? 뭐 나 데이터 켜놨어. 그거 먹었는데. 한소. 어? 한소? 괜히 먹었네. 세상에. 아, 떡볶이 먹는데 얼마나 된다고? 아 배불러요 지금. 아 배고파요. 안경 빌려줄까? 야 내 거 신기록 별로. 쌤 안경 괜찮아요. 몇 시예요? 어? 뭐요? 쌤 안경 벗으니까 훨씬 낫네요. 밋밋해 보여. 쌤 근데 뭔가 요즘 안경 쓰다가 갑자기 안경 벗으니까 뭔가 좀 색깔 적응이 또 안 돼요. 원래 안경 왜 쓰세요? 원래 안 썼어. 원래 안 썼잖아. 뭐지? 적응이 안 되는데? 원래 본인 했잖아. 아니, 갑자기 저희 안경 쓰다가 안경 너무 파격적이어서 그래. 근데 안경을 쓸 수밖에 없어. 안경도 이쁜 걸 사요. 근데 그 자전거 타고 누구지? 그 쌤이 더 충격적이다. 도연쌤. 야 근쌤! 눈이 완전 처음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얼굴이 컸어. 나도 동그리 안경 바꿀 거야. 인생 힘들어. 도연쌤 요즘 되게 많이 아파. 왜요? 왜요? 그래 위가 별로 안 좋대요. 야 재훈아 내 거 써봐. 위야? 판단해 줄게. 설마 학원 끊으시는가? 얘들아 에브리바디 재훈이 동그리 안경. 야 진짜 싫어. 개그캠! 아, 빵 사오라고 시킬 뻔. 개 찐다! 그니까. 진짜 찐다, 친구리. 진지하게. 이렇게 생긴 것도 괜히야. 쌤은 댕글이 안경 안 써요? 댕글이 안경? 안 돼. 근데 처음엔 저건 안 되는데. 얼굴이 계란형이라 안 돼. 딱 찍혔어요. 저건 될 수도. 하지 마라, 재훈아. 죽여버린다. 자, 내가 5학년 때 안경 썼으니까 5학년이 12살인가? 그 안경 쭉 가는 거야 지금? 아니, 바꿨어 좀. 12살, 13살, 14살, 5년째 안경 썼어. 그래서 5학년에 처음 썼어. 저 5학년 때 안경이랑 폰 다 샀어요. 어쩌라고? 쌤, 저 생각해보니까 핸드폰을 중2 5월 달에 샀어요. 5월? 엄청 진짜? 샀네? 아, 6월이다, 6월. 저 그래서 그거 핸드폰 생애 처음 산지 일주일 만에, 아 3일 만에 여기 들어왔어요. 우와. 헐. 너 그때 그 옛날 폰 이거 사기 전에? 어. 아, 그럼 너 그 전에 폰 안 썼어? 언제 폰 썼어? 미쳤지? 지렸다. 나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폰 샀지. 근데 여자들은 좀 빨리 사잖아 중학교 때. 중1 때 그런 거 있지 않냐? 전혀. 나 중학교 3학년 때 삐삐? 우리 학교에서 삐삐? 최초로 카메라가 달린 핸드폰을 샀어. 쌤이요? 헐. 아 이거 그 폰 뒤에다 그 카메라 있는 거.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거. 그럼 샘폰 구경하느라 애들이 완전 미쳤겠네요. 애들이 막 갖고 왔어. 헐. 근데 일진들이 갖고 와서 할 말이 없었어. 아, 안수. 뺏겠어요. 응? 일진들이 갖고 와가지고. 편지고 억지네. 잘 써. 그리고 나는 책 봤어. 존나 지지해야지. 그래 그래. 대박. 나도 내게는 안경 맞춰야겠다. 괜찮아 나중에 무슨 눈 수술하면 돼 그냥. 저는 렌즈 삽입 수술할 거예요. 저도요. 존나 비싸. 렌즈 삽입? 삽입. 뭐 누가 내주니? 그 얼마예요? 제가 벌어서 할 거예요. 누나. 400만 원. 쎄 렌즈를 누나에 넣으면 그 뭐지? 그 안 빼죠? 뺄 수 있지도 않아. 교체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거 연예인들 많이 하던데 성형외과인가? 그치 되게 되게 많이 하지. 왜냐면은 그거 렌즈를 누나에 끼우면 못 빼는 거 아니에요? 라식이랑 라섹은 그 깎는 거 같아. 각막을 깎는 거거든. 그거 렌즈는 각막 열고 나서 그 눈 넣어서 다시 끼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어우 징그러워. 그래가지고 나중에 눈이 더 나빠지면은 또 갈아 끼면 되는 거야. 헐 개꿀이잖아. 완전 아 그래서 비싼 건가? 뭐 할 만하네. 투다 전 다 썼어요. 뭔가 무서워. 투다 아, 무서워. 쓰는데 20분 걸려. 무슨 20분 이상 아니 이 정도 양이면 걸리죠.
쌤 짱수한 거예요? 응? 짱수한 거예요? 원래 잘생겼어. 아니요. 저 겨울에 할 거예요, 쌍수. 저 충청 부은도 구경해. 나도 할래. 중학생이 쌍수를 해? 이미 하는 애도 있어요. 자, 하는 애 많아요. 많아요? 네. 내 친구도. 아, 요즘 다 하는구나. 어쩐지. 막 방학 때 하고.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자연적인 쌍꺼풀이 아니야. 근데 막 애들이 돼 있어. 아, 우리 학교에 제일 빠른 애 하는 게 누구지? 홍예리. 1학년 된 방이요. 아, 보세요. 말썽? 홍예리. 어, 그치. 이렇게 1학년 그 5월달에 단기 방학 그때 했잖아. 일주일 동안 그때. 나 그 눈 쓴 거 같네. 쌍수하면 얼굴 못 떴는데 며칠 동안. 내가 쌍수하고 팅팅 붓는데 내가 구경시켜줄게. 진심이. 사진 좀 찍을게. 팅팅제 오므라이스. 지연이가 쌍수하면 잘 어울리긴 하겠다. 사진 좀 찍을게. 아, 진짜로? 응,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나 회사 왔어. 쌍꺼풀 있는 거 아니야? 난 뭔가 무서워. 근데 쌍수하면은 쌍수하면 무조건 만약에 성형할 거면 무조건 강남으로 가야 돼. 강남에 좋은 건 있어. 언니가 갔던. 애들 다 임계동에서 해요. 근데 저는 절대 안 가요. 안 돼. 강남 갑니다. 무조건 서울 가서 해요. 글쎄 수술 얼마나 걸려요? 응? 수술 못 하란 뭐. 150만 수술 얼마나 걸려? 1시간 걸리지 않나? 그러니까 절개하면 1시간 걸리고 막 뭐지? 메모라면 30분 걸려. 쌍수 너 쌍수하면 그거. 그러면 그거 하겠네. 뭐? 살짝 마취 하겠네. 저 전신 마취 할 거예요. 그 수면 마취. 위험한 수면 마취. 말했잖아 내가 5분 마취 해봤다고. 뭐? 네? 내가 5분 마취 했다고 예전에 수술했을 때 5분 마취 했었는데. 어때요? 맞잖아. 그러니까 5분 마취를 뭘 하냐면은 마약으로 해. 마약류가 들어가게 보면. 5분 동안 딱 마취가 되거든. 근데 그 5분 동안 그 느낌이 진짜 편해요? 뭐랄까? 황홀해요? 세상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마약 할만해요? 좋은 느낌이에요. 할만해요? 보고 아 사람들이 이래서 마약을 하는 거 처음 봐요. 저 어떤데요? 아 진짜 좋아요? 비유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저 시작하면 이렇게 일단 맞는 이제 아침 같은 거 맞추겠습니다. 주사로? 주사로? 응? 주사로? 아니지 몸에 다 해놓지. 마음에 다 링겔을 끊어놓지. 그래서 그걸 주입하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아... 마취가 되는 거예요. 주사로? 이제 마취 시작합니다. 자 잠시 또 5분 동안 수면 들어갈게요. 그래. 그럼 거기서 또 사람들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나 마취 안 될 거야. 마취 그냥 들어와. 들어오면은 손에서 살짝 닦음해. 아 아파. 닦으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에 내 앞에 있는 보는 시야가 있지. 시야가 갑자기 우주가 펼쳐져. 어? 에잉? 신천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 봤던 경험은 그거였어. 내 시야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검해져요? 갑자기 그 수면 마취예요 쌤? 전용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반으로 잘려 공간 앞에 있는 헐. 헐 무서워. 공간이 잘려가지고 오른쪽 공간이 다 흰색 커튼으로 갇혀. 헐. 그리고 그것이 360도로 돌아. 아 무서워.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요? 내가 봤던 처음에 있던 그 현실 장면 다 없어지고 그 흰색 장면이 이렇게 돌면서 그 막 만화를 보면은 뭐 다른 세계로 떠나가는 그런 공간 있잖아요. 네 시공간. 어 맞지? 시공 좋아. 그게 흰색이 광활하게 펼쳐지면서 천국. 진짜 아무튼 그게 보이잖아. 공간들이 다 나눠지고. 에? 그게 수면 마취예요? 어 공간들이 나눠지고 우주가 펼쳐지고 우주. 거기서 내가 떠다. 기다보신데 기다본사. 근데 그때 잔 거예요? 어? 그때 자는 거예요? 그게 잔 건가 봐 진짜. 그 잔을 난 그때 분명 정신 살았었거든. 살았는데 마취 되고 나서부터 마취 끝나기 그럴까요? 지금 딱 바로 들어오자마자 그게 바로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따끔 한 따끔한 거부터 된다니까. 따끔한 것부터 10초 후에 딱 간 날인데. 와 와. 그래서 공간이 막 펼쳐지는데. 어 제가 후기 알려드릴게요 하고 나서. 와 진짜 멋있어. 내가 가줄게.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 장면이. 수술 한 번 더 하세요. 어 그래가지고 막 속이 막 뻥 뚫리는 그런 느낌. 뭔 수술했다고요? 어? 뭔 수술? 나 예전에 여기 혈도 잘랐는데. 아 그 목 접었다. 그때 5분 그거? 응. 헐. 아 그럼 이거 이 수술이랑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근데 마음이 비슷할 거야. 아. 근데 저는 한 시간 동안 마취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시간 동안 근데 엄청 가요. 아 근데 수면 마취 하지 말아요. 내가 들어본 거 의하면은 그건 수면 마취 하면 안 돼. 5분 마취 어, 5분만 해야 돼. 왜요? 5분만. 왜냐면은 너 계속 그거는 제 친구 수면 마취 했는데 눈 떠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해가지고 모양 맞춰야 되거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너 그거는 5분 마취 할 거야. 어서 5분 마취면서 막 그러면 아프지 않아요? 어? 안 아파 하나. 근데 좀 아프다는 사람도 있긴 하던. 맞아. 아 근데 저는요 그 뭐지? 그게 수면 마취 아예 안 하면 이게 눈 이렇게 까지집은 다음에 그게 주사 놓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아파요. 아 그거 안 아파? 아 진짜로? 추천은 아프니까. 근데 좀 무섭죠. 주사 빠르게 눈까지. 눈이 안 난다니까? 아 진짜. 아프면 3시간에서 수면 마취하고. 5분 마취가 전신 마취야 5분 동안. 아, 다 마취돼. 근데 눈은 뜰 수 있어.
근데 엄마가 아예 술 마시 자체를 하지 말래요. 그냥 하래요. 이거 맞아. 못 깨우나면 아 그러면은 대왕절기 같은 거 하사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 세계에 펼쳐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모르시지. 그건 경험으로. 난 대왕절기. 죽었는데 경험 어떻게 하지? 장난이 아니야 진짜. 진짜 장난이야. 아, 진짜 무서워요? 그 야스 기억 나요? 무섭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어. 제 왜냐면 생각... 아... 진짜 너무 황홀해요? 진짜 좋다니까. 황홀해요? 황홀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 진짜로요? 내 인생에서 황홀하다는 거를 여기서 처음 알았어. 그 느낌 나는 거 뭐 짜는 느낌 그런 것도 없어요? 없어. 그냥 갑자기 그냥 끝났다 해요 그냥? 아니야. 5분 후에 갑자기 이제 우주가 펼쳐지잖아? 그 우주에서 내가 떠다녀. 떠다니면서 앞에 있는 공간들이 계속 나눠지면서 거기 막 돌면서 그 엄청나게 멋있는 장면들이 막 펼쳐져. 와 이게 우주구나. 이게 진짜 정말 멋있다 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막 나. 불 다 꺼지고 갑자기 주변에 소리가 나. 소리도 웅성웅성? 소리도 막 그런 거잖아. 뭐 일렉트로닉 그런 거잖아. 일렉트로닉의 뭔가 뭐랄까 우리 일상적인 그런 음악이 아닌 이상한 리듬 같은 것들. 그래서 갑자기 정신 돌아요. 그러니까 리듬이 나오면서 갑자기 그게 현실의 노래로 바뀌어 갑자기. 아 무서워. 현실적인 노래로 바뀌면서 앞에 펼쳐진 우주의 공간들이 하나씩 또 이렇게 벗겨지면서 앞에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그래 수술 끝났어요. 현실로 돌아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고 있어. 에? 뭐라고요? 뭐야? 나를 수술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 너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요? 웃겨서 그래서 쌍수할 때 손 고정한대요 이렇게 양쪽으로. 나는 갑자기 맞춰. 쌤은 그런 거 안 했어요? 쌤은 이렇게 막 목 수술 때 그런 거 고정 안 했어요? 응 고정 안 해. 아 진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황스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황했죠. 어? 당황했죠. 당황? 아니 갑자기 수술하고 있는데 그 암 느낌 안 왔어요. 존나 뜬금없어 진짜. 갑자기 우주에 있다가 갑자기 또 현실에 사는 거야.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잤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뭐 하냐니? 쌤 받았어요. 나 수술 받았지. 그래. 쌤 근데 저 굉장히 신나요 당수할 생각은. 아니 그 뭐지? 그러면 수술하는데 안 아파요? 응? 저 그 마취가 계속 돼 있어요. 나는 안 아팠어. 아 근데 쌤 근데 목을 자르고 있는데 말도 못하잖아 갑자기 당황해서. 그때 뭐? 야 뭐 하면서 근데 외국은 되잖아요. 마약 허용. 대마초가 허용돼 있지. 대마초가 그런 느낌일까요? 쌤 미국에서 온애 있거든요 저희 반에. 맞아. 근데요 걔가 반에서 애들이 막 대마초 한대요. 맞아. 자기도 했대? 중고등 학생들 대마초 하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중딩, 조딩이 담배 피듯이 거기선 대마초 한대. 대마초 담배 그런 느낌이에요. 어? 대마초 느낌이에요. 그러지. 담배도 안 펴봤고 그 느낌이 그런 느낌? 얘가 술을 마셔봤잖아. 대학생 24대 소매했을 때 술을 존나 많이 마셔봤잖아. 그 느낌. 그러면 술을 많이 마시면 기분이 좋긴 좋아. 진짜. 왜? 왜죠? 그러니까 그 취하잖아요. 그 취하고 그 알딸딸한 그 느낌 있잖아. 살짝 정신줄 놓는 그 느낌 있잖아. 모든 걸 다 짐을 내려. 정신줄 놓는 그 느낌 나는 괜찮아. 알겠다. 내가 술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 근데 그거 한 다음에 숙취한다. 숙취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가문 내력 때문에 머리가 자주 아픈데 그것 때문에 머리가 더 아프니까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데. 그 느낌이 있고 내가 그 느낌 나는 괜찮은데 상대가 안 돼. 마약은 상대가 안 돼. 헐 진짜. 그러니까 넌 절대로 건들면 안 돼. 왜요? 계속 중독되니까? 당연하지. 빨리 좀 봐요. 중독되면 피폐 되는 거야 사람이. 왜요? 한번 돼. 했잖아요 이상한 거. 그러니까 그 이상한 호르몬이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게. 아 그런 거라 정신을 타락시 정신을 점점 약화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결국 그거에 집착하게 되고 그거에 중독되게 되면은 계속 누워서 그것만 하겠네. 신체 밸런스가 무너져. 대마초 먹는 거 아니야? 갑자기 확 늙어 사람이. 헐. 신체 밸런스 다 무너져가지고 장기 다 손상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거 봐봐. 담배랑 똑같은 거예요? 더. 근데 간접 흡연해도 저희 피아 썩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그거 썩지. 헐. 개많이 모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 마약 허용된 그거 없어요? 있지 나라는. 그러니까. 있지. 미국 누구예요? 있잖아. 아 미국해요. 대마초 허용돼 있지. 아 대마초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느낌이. 그건 모르지. 시중에서 사용하는 번대로 위험해.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왜 허용을 할까? 막 섭취하는 막 살에 무슨 이상한 약물 넣어서 막 두세 개 꽂으면서 막 미친데 갑자기. 그러니까 허용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통제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마약이 인류가 거의 처음 태어났을 때 인류가 나타나고 마약도 먼 역사가 거의 이제 2000년 돼가는데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잖아.
아 그래 2000년 된지 모르겠어. 되게 오래된 말이야. 그것 때문에 전쟁도 많이 했잖아. 차라리 술을 마시지. 아, 술은 상대가 안 돼. 느낌이 다르니까 그걸 하겠지. 아, 사람이라는 게 계속 이제 더 나은. 담배도 마약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응? 한 번만 계속 하게 되면. 리포트해져요. 그렇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비슷한 느낌이겠지. 나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 쌤 떡볶이 전화해요. 응? 못 깨는 게야. 자꾸 먹을 거에 집착해. 머릿속에 떡볶이밖에 없는지. 인정. 맞아, 너희는 절대로 그런 거 손대면 안 돼. 한 번 건들면 진짜 너희들 게임 끝나, 알지? 근데 마취할 때는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약 한 달기 퉁퉁 부은데 아, 쌤이 뭔가 말하니까. 나도 갈래. 나도 갈래. 나 수술 끝나고, 수술 끝나고 나 그 모습을 봐야 돼. 나 가면 안 돼요? 중집회 산호와 링크. 아, 난 가족이랑 같이 가. 자, 이제부터 기사 뽑힐게요. 와, 봐봐. 싫어. 안 갈래. 시의 높이를 구하랍니다. 진짜. 누구 아가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지. 야, 이 높이 구하래. 이거 어떻게 말하라고 했어? K. 사인. 코사인은? X. 100 곱하기. 어, 100 곱하기? 사인 16. 사인 16. 정답. 절대. 끝. 100 곱하기 사인 16. 근데 그 표를 하라는데. 어, 표 있을 거야. 네, 이거. 큽니다. 이거 자. 100 곱하기 사인 16이야, 쉽지? 네, 이거 근데 상품가 없으니까. 어, 맞아. 그냥 이렇게만 쓰면 돼. 100 곱하기 사인 16.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은 이렇게 해야 돼. 이거 길이를 알고 싶으니까 X라고 하고. 어, 그럼 100과 X를 이용한 삼각비가 사인 16도니까 사인 16도는 100분의 X 이렇게 만들고 양변에 100을 곱해가지고 X는 100 곱하기 사인 16도 이지랄 해야 된단 말이야. 네. 알면 좋아. 근데 결론 짓자. 직사삼각형에서 모르는 길이가 있으면 X라고 잡고 삼각비를 쓰세요. 그 결론이야. 근데 만약에 편한 연산을 알고 있다면 연산 쓰셔도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다 치잖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경우. 봐봐. 이번엔 여기 X라고 줬어. 그리고 여기를, 아니야, 여기를 100이라고 줬어. 그리고 X라고 줬어. 16도 이렇게 줬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고민해보자. 나눠요. 아, 뭐, 사인 X 써도 돼. 얘랑 얘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사인이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인 16도가 X SM이라서 하지 100이라고 이렇게. 저 뭐예요 글씨? SM이신 내 소속사. 와 됐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인 16도가 X분의 100이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게 X야. 얘랑 얘 위치 바꿀 수 있는 건 알고 있지? 상식이다 얘들아. 그래서 X는 사인 16도 분의 100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시 결론 줄게. 직관 생각해서 모르는 길이가 있으면 S라고 잡아. 그리고 성값이 있어. 알겠어? 근데 만약에 알고 있으면 더 좋지? 가자. 이거 두 개 알고 있는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X 곱하기 사인 16도를 알게. 빗변에다가 사인 곱하면 100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X니까 나눠주면 어차피 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100 곱하기 사인 16. 이건 100 곱하기 사인 16이요. 답이 그냥 100 곱하기 사인 16이에요? 네. 표를 구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사인 16도. 너희가 구할 수 있는 건 30, 40, 60 밖에 없어. 야, 쟤 얼굴 봐. 존나 무서워. 살이 날아가는데. 아, 가겠습니다. 봐봐. 이거 시험 전에 시험 안 했나? 아, 맞아. 그러게. 근데 그거는 솔직히 커피 파티에 있던 거 갖고 온 거야. 출발합니다.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호수의 폭을 구하랍니다. 저 직각 호수가 누구냐면 얘가 호수야. 여기 지금 갈색으로 색칠되는 거 있지? 얘가 호수야. 어? 응?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랍니다. 갑시다. 45도가 조져 있으니까 직각삼각형 만들어야겠지. 만들자. 어떻게? 그거요. 알지, 알지. 45, 45, 90. 1대1대 루트 2에 루트 2로 나누면 200 루트 2. 그치, 200 루트 2. 여기도 200 루트 2. 이렇게 간단하지? 그리고 봐봐. 하나 둘 피터로 쓰자. 네. 오랜만에 뺐을게. 이거 적어보자. 이거 적어 뺀다. 이거 제곱은 지금 6,4네. 6,4,0,0,0. 오케이. 800개 제곱, 0 4개에다가 64를 곱하니까 640000. 아, 해제곱 하자. 마이너스 800. 오케이, 마이너스 800. 루트 지울게. 56.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 루트 3만 5, 6, 0, 0, 0 아, 무엇이요? 됐지? 자, 정리 좀 할까? 얘들아 루트 많은 여신이 10 루트 많은 여신이 100 100이지 그러니까 공 4개는 당연히 100으로 빼는 거야 네. 100 빼겠습니다 빼면 100루트 56 100루트 56 혹시 56은 되나? 2로 늘지 않아요? 2로 될 것 같은데? 2루트 14입니다 2루트 14예요 200루트 14 그렇지 200루트 14라고 정리합시다 그래서 네, 200루트 14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면 호수의 폭 끝 뭐랑 뭐를 더한다고요? 응? 200루트의 더하기 200루트 14예요 맞아 2개 간단하지? 그래서 지금 핵심이 되는 정보는 이 보조선을 긋는 거였어 45도 있을 때 직각삼각형 만들기 아이고 6분 후에 떡볶이를 시켜 아 네. 지금 가렴 제시카 가자. 가자. 3시 넘었네 벌써 넘었어 진짜 빠르다 맞지 개빠르지 필기를 한 시간도 안 걸려? 그러니까 맞지 그니까 필기 한 시간 이게 실화냐?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린 열심히 떠들어서 그렇잖아 신나고 재밌네 마약 얘기 그거 별로 얘기 안 했어요 마약 얘기 그래서 깜짝 놀라지 마 얘들아 맞지 우리 지연이가 마약 먹고 오는데 아 근데 좀 달라져 지금 한 거랑 그래서 다 미모라고 저 두 개 더 한 거 이제 싸게 안 해도 되는 거 두 개 더 한 게 포기입니다 됐죠? 다음 겁니다 여자의 마음 이해를 하겠어 다음입니다 봐봐 자 3번 한번 내가 화장 안 해서 얘들아 3번 세모 한번 세모 세모 그리고 일단 미리 말하지 만 이거 나올 가능성이 50%야 뭐야? 50%면 50%면 존나 높은 거야 아 그래요? 둘 중 하나가 진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둘 중 하나 거든 근데 50%인 이유는 이거랑 친구가 있어 맨 마지막 거거든 교과서 마지막 문제 걔랑 둘 중에 한 개 나올 거야 무조건 이거 진짜 어느 학교도 무조건 나왔어 그리고 이거는 미리 말하지만 서술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네 알겠지? 지훈아 정신 차리고 있지? 네 차리고 눈화장을 또 할 것 같은데? 색깔 칠했지 색깔 또 이상해졌어 봐봐 색깔 칠했지 위랑 나는 너무 진짜 이쁘다니까 지훈아 나 저번에 내가 너도 인물 줬지 소개해줬어? 네? 소개해줬어? 뭘요? 내가 화장 잘하는 친구 소개해달라고 했잖아 아... 답이 없어? 지훈아 저 응답 안 했어요. 되게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운 지연이. 아, 지연이가 눈스러워. 자연스러운 지연. 눈스러워 되게 이뻐질 것 같아 진짜. 개무지. 지연아, 잡어. 지금 아,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기회야, 지연아. 지연이 나중에 말도 못 걸 수도 있어. 어째? 누구라는 것 같은데? 농담이야. 사건프레에서 이뻐지면 못 잡는 거 알지? 그런 거 맞어? 봐봐 얘들아 잘 봐 모양 잘 봐 모양 잘 봐 저 사람 보이지? 완전 암기야 이거 진짜 암기야 돼 미리 말하자면 나도 이거 암기한다 나도 암기한다 봐봐 이거 길이 줄 때가 있어 이거 길이랑 이거 각도랑 이거 각도 주는 문제가 있어 이거 보자마자 나 공식도 알려줄 거야 나 공식도 암기하고 푸는 것도 암기하냐 서술형 1번을 나올 가능성이 높아 저게 1번이라고? 자 여기서 뭐 구하라 그랬냐면은 높이 구하래 아까 끝까지 읽어봐 높이 구하래 그러니까 뭐 구하는 거냐면 얘야 얘 알겠지?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 구하라고 했으면은 저 그림 캐치했으면은 내가 진짜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네 자 보자 출발 출발 어떤 거냐면은 그 27개 38개 있지 당연히 너희들과 삼각비 표를 이용하라는 거거든 근데 이건 낚시 낚시잖아 다시 그릴게요 낚시야 내가 X야 잘 봐 얘 낚시라고 그랬어 그럼 진실된 정보는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여기 숨겨져 있어 여기 숨겨져 있어 여기에 숨겨져 있어 네 이거 갖고 풀 세상 낚시야 마상 알겠지? 자 출발 봐봐 여기 90도거든? 그럼 이게 38도지?
헌윤이 몇 독이에요? 128이니까 52. 나이스 52 조심. 그거 체크해. 52. 괜찮아? 그럼 잘 봐봐. X랑 52도를 이용해서 파란색의 길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강조했죠. 필기한 것 중에 마지막에 있던 거. 탄젠트. 그래, 탄젠트. 봐봐. 52도 있지? 밑변 곱하기 탄젠트 52도 하면 이 새끼 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X 곱하기 탄젠트 52도야. 돼야 돼. 돼야 돼. 돼야 돼. 처음 할게. 처음 할게. 진짜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처음 할게. 다시. 방금 이런 거 마지막 가르칠 때 이거 가르쳤어. 그러니까 집중 안 하면 졸 때는 거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얘 길이 어떻게 간다고? 3이랑 X랑. 그렇지. 3이랑 탄젠트 X 이거 곱한다고 이렇게. 아, 높이가 나온다고. 선생님 왜요? 왜요라고 또 물으면 증명해야 돼. 이렇게 K라고 놓고 내가 탄젠트 X를 한번 구해보면은 3분의 K가 돼. 근데 알고 싶은 게 K지? 양변에 3을 곱하면 K는 3 곱하기 탄젠트 X야. 네. 네? 네. 되지? 응. 이건 팩트야. 혹시 왜 그래요? 먹잖아. 뭐해. 너 맘은 떡볶이 먹지 말고 다이어트? 간다. 진짜. 출발. 봐봐. 봐봐. 자, 그럼 봐봐. 나 지금 뭐 했냐면은 파란색 이거 낚시라 그랬어. 이거 낚시야.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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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 피싱이야. 피싱.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 우리 재훈이가 하는 거 보이스 피싱. 자, 그럼 1번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X 탄젠트 52도를 구하도록 하자. 두 번째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림 세 번 그릴 거야. 자, 봐봐. 여기 됐을 때 이게 X거든. 자, 분명 낚시라 그랬어. 자, 그 다음 각도를 뭐 할 거냐면은 얘를 구할 거야. 얘. 얘 구할 거야. 얘 몇 도게? 63. 63. 63도. 맞아? 맞아? 여기 27도, 90도, 63도. 알겠지? 조그만 거 구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까지 구하는 거 알겠지? 암기다. 나도 암기야. 나도 있잖아. 이거 가르치고 1년 동안 안 하면 또 까먹어. 또 까먹으면은 나도 저렇게 암기한다. 알겠지? 네. 나도 오늘 이거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 10도부터 저걸 어떻게 풀었지 이거? 어떻게 풀었지? 어떻게 풀었지? 아 이렇게 풀었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발생하는 게 아니야. 갑자기 막 떠오르는 게 아니고 아 이건 이렇게 풀어야 빠르지 암기하고 있는 거니까 아 암기해. 아, 그래서 다시 말하자 수학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 선생님 저희가 수업을 이런 거 다 풀어봐요. 어? 다 풀어봐요. 아 당연하지. 아. 풀어보고는 오지 당연히. 아. 자 그래서 이제 새벽에 공부하신 건가? 새벽에? 아니 새벽에는 다른 거 공부하지. 뭐하냐? 고2 거 공부해야죠. 네. 어 내일 오늘 내일... 고2 거 가르쳐요? 아 오늘 내일 내일 고2. 와 됐어? 감사합니다. 자 간다. 그럼 얘가 몇 도냐면은 몇 도라고 했어? 현지 63. 현지 됐어? 그럼 잘 봐봐. 또 이번에 큰 직각삼각형을 보면 밑변과 또 각도가 있으니까 빨간색의 길이를 만들 수 있어. X. X 곱하기 탄젠트 63. 그렇지. X 탄젠트 63. 이렇게. 돼? 되냐? 됐으면 끝났어. 이제 봐봐. 이제 뭐 할 거냐면 잘 봐. 얘가 X 탄젠트 뭐라고? 63. 3도 맞지? 그리고 얘는 뭐였어? 얘 뭐였어? 52. 맞지? X 탄젠트 52도. 자, 정확하게 말하자. 미지수는 누구? CH. 미지수 누구밖에 없어? X. X밖에 없지. 그럼 방정식 하나 만들면 되지. 한다. 어떻게 할 거냐면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뺀 것이 이거다. 10. 어. 탄젠트 11을 빼겠어? 두 개 뺀 게 이거다. 아, 탄젠트끼리 뺏으면 안 된다. 그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그래가지고 방정식, 마지막 방정식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방정식 만들자. 자, 어떻게 하냐면은 X 탄젠트 63도에서 X 탄젠트 52도를 뺀 것이 120 몇이요? 4야. 몇이요? 방정식 만들었지? 이제 X를 구할게.
한다. 예.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일단 뭐 해야 돼? 빼요. 묶어야지. 묶어요. 묶자. 묶으면 이렇게 돼. X를 묶으면은 자. 밥 먹자. 탄젠트. 뭐야? 뭐야? 밥 먹자. 탄젠트. 11분. 되겠어? 자, X를 구해야 되니까 X만 남겨야 되겠지. 누구로 나눠? X. 저걸 얘로 나누는 거야. 얘로 나눈다.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X는 자, 124 탄젠트 63도. 저기 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탄젠트 92. 30분 남았어요. 아, 맞아. 됐어. 자, 그래서 끝. 끝. 이게 답이에요? 어, 이게 답이에요. 헐, 싫어. 아, 그래서 이제 표 구해서 이제 숫자 넣어서. 어, 맞아. 근데 일반적으로 구하라고 안 합니다. 보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그냥 딱 있을 거야. 어렵다. 다시 봐. 잠시만요. 다시 봐. 필기 나중에 일단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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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봐. 봐봐.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뭐 하려고 했어? 아, 필기 하지 마. 필기 하지 마. 1번 해요. 어, 봐봐. 얘를 눈치 까는 게 먼저 중요해. 노란색으로 눈치를 까야 된다고. 노란색으로 눈치를 까라고. 오케이. 노란색 눈치 까고. 낚시야. 낚시입니다. 낚시. 낚시야. 야. 이거 각도를 만드는 거야. 첫 번째 1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 구하고, 두 번째 그림 그려가지고 얘 구하고, 두 개 빼서 방정식 맞으면 끝이라고 그냥. 됐어? 그래서 있잖아, 사실은 이거는 안에 객관식으로 나오잖아? 공식이야. 공식. 공식으로 암기를 해. 공식.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이렇게 봐봐. X를 구하라 그랬어? 봐봐. X를 구하라 그랬으면은 자, 스무스하게 봐봐. 탄젠트 큰 각도 있지? 큰 각도 몇이야? 63도에서 탄젠트 작은 각도를 빼라고. 여기도 몇이야? 52 빼라고. 이렇게 52도 빼고 여기 있는 길이를 여기다 올리면 그냥 바로 나와. 공식으로 암기를 해. 그럼 만약 객관식이 나오면 개꿀 가면 돼. 공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 오케이 라인. 누구야? 모르겠니. 모자란 애지. 맨 제일 모자란 애가 누구야? 채원이. 어, 채원이 맞아. 너무 아까 그 너무 얘기 너무 크였어요. 맞아. 여파가 강력했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나야. 큰일 났다. 우리 채원이 막 하는 거 아니야? 너무 궁금해요. 절대 안 돼. 쌤이 너무 궁금해. 제가 한번 경험해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더 궁금하게 군대 얘기를 해줄게. 와. 그러면 우리 채원이를 군대 보내줄게. 아, 몇 도예요? 그래요. 아? X한테 몇 도예요? X 이거 63도. 쌤이 군대 얘기하면 제가 무섭잖아요. 52도. 쌤이 군대 얘기하면 제가 무섭잖아요. 나 핸드폰. 예. 아, 또 있었다. 다섯다. 노란. 사실 저라면 열 줄 모르고. 네. 나 좆됐어. 나 앱스토어 비번 모르고. 헐.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그 아이폰? 아, 아이폰 그거. 응. 헐. 좆됐지롱. 지금 그래서 지금 아무 생각 안 들어. 좆됐다 진짜. 왜 까먹었어. 메모장 해놓지. 그러니까. 아우 같은 새끼. 아 왜 안 나. 찾을 수 없어? 아 그래서 지금 사실 아무 생각, 아, 빨리 찾아야 되는데, 학원이. 아. 지나가신다? 진짜. 응. 펜 다 썼어요. 드디어? 자, 전화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 한다고요? 학원 특집. 떡볶이. 알았어. 떡볶이 6개 담으면? 진짜 해보시게요. 땡, 진짜 그렇게 말하네요? 안 돼요. 팝콘 치킨. 왠지 화장실 안 해도 돼요? 팝콘 치킨. 나 빵 좀 먹고 싶은데. 예, 그 비싸.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약. 예, 네, 저 좀 이따 가지러 갈 거예요. 예약. 이게 뭐 빅스인 줄. 나 10분 후에. 예. 그 뭐, 야 팝콘 떡볶이인가? 팝콘 떡볶이? 팝콘 치킨. 팝콘 치킨. 팝콘 치킨. 네. 팝콘 치킨. 그 여섯 개 해주세요. 팝콘 치킨. 예. 네. 팝콘 치킨. 팝콘 치킨. 사람 세 명 갈 거예요? 사람 세 명. 말이 너무 스케. 예. 팝콘 치킨 맞아요. 팝콘 치킨 컵 떡이래. 네. 어렵다. 요새 화장실 다녀도 돼요? 왜?
친구 아니야? 왜요? 어, 좀만 참아. 왜요? 자자 지금 수업해요? 그 친구 당연성비지. 아, 뭐야, 나 게임 하는데. 뭐야, 나 게임 하는데. 방호! 야, 정신 났나 봐, 진짜. 아, 제발 앙탈 부리지 마. 미안합니다. 야, 존나 패자, 알겠지? 끝나고 패자. 이름아, 너의 긴 다리와 긴 팔 이용해가지고, 장거리에서 공격을 해, 알겠지? 자, 다음 갑니다. 핸드폰. 아, 좋댔어요. 뭘 좋대? 앱스토어 비번 까먹었어. 이거 까먹을 수도 있지. 안 돼. 그게 좋댔어. 아니면 대화를 못 가는 게 좋대. 너 비번 설정인가 생각을 해봐. 아, 자, 갑니다. 다 비슷하게. 어, 삼각피의 값을 구하랍니다. 삼각피는 너 있다. 직각. 어, 사인, 아니, 삼각피는 사인, 코사인, 사인, 탄젠트, 알겠지? 그럼 알아서 니들 구해. 예! 알지? 이거 아, 다 구해야 되잖아요. 어, 다 구해야지. 아, 안 돼. 일단 물어보자. 이준. 네. 사인 A. A가 어디예요? 사인 A요? 각 A 있잖아. 네. 사인 A. 그게 왜요? 사인 A 불러. 1에 저거 모시기. 오. 아이씨, 빵 뭐야? 이거 뭐야? 피타고라스. 5분의 4. 3대 4 대 5. 5분의 3. 코사인 A. 자. 코 아, A요? 5분의 4. 아, 탄젠트 A. 4분의 3. 임채원. 사인 A. 저거 저 뭐지? 저 뭐요? 3. 6. 아니 그니까 뭐 저 뭔비예요? 어? 아 사인 A 9에 아 9분의 6 응 됐어 끝. 저 뭐지? 선생님 저 뭐예요? 저 뭔비예요? 피나와요? 비 없어. 아 루트예요? 피터로 써. 아 세상. 피터 써야지. 다음 갑니다. 자 알아서 계산하세요. 이거 맞다 아~ 이거 이거? 어 그러니까 몰랐어. 와 이거 C형으로 나온다고? 알아서 계산하시고요. 알았습니다. 자 갑시다. 아, Y랑 X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알면 쉽네. 자 우리가 모르니까. 6번에서 배웠던 빠른 연산 하자. 그림아, 야? Y 구하자. 아이! 어. 10 곱하기. 10 곱하기. 44. 사인. 그렇지. 사인 44.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지연아, X 가자. X! 지연이? 못합니다. 그 코사인이요. 그렇지, 코사인이면 해야 되지? 10 곱하기 코사인 하겠어. 그렇지, 나이스. 알고 있었어요. 진짜로. 이거 말하죠. 내 사실 몰랐어요. 이거 말하죠, 비가. 네, 10분을 가지러 가기로 했습니다. 5분 남았어요. 아, 오케이. 자, 빠르게 합니다. I have a storm. 왔다. 럭키. 그 아까 왔다. C, D랑 A, B 구하라고 그랬지. 잘 봐. 자, 이거 길이 몇이냐? 1! 1이지? 잘 봐. 이게 우리 교과서. 이번에 여기 각도로 줬지? 아, 탄젠트! 자, 간다. 봐봐. 64분의 1. 노란색은 뭐냐? 코사인. 사인. 사인이야. 사인. 맞지? 어. 여기니까 맞지? 네. 사인 64는 이것뿐에 이거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얘가 사인 64야. 노란색이 사인 64도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 선생님 쓸 때 이거 각도에 이거 도 안 쓰면 다 틀려. 눌린다 그랬어요. 다. 알겠지? 조심해. 도 써야 돼. 물론 만약에 그냥 X라고 돼 있으면 그냥 사인 X라고 하면 돼 그냥. 알겠어? X는 그냥? 여기 안에 도까지 들어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심해. 하나. 자 이번에는 빨간색은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이지. 그렇지. 얘 코사인 64도. 나 잘한다. 잘한다. 고마워요. 그리고 봐봐, 여기 있을 때 이거 살짝 어렵다 그랬지? 이거 뭐야? 탄젠트 64 분의 1. 정답, 그렇지. 분의 1. 어, 이렇게 하면 돼. 됐어, 잘했어. 끝. 자, 잘했어. 한 번만 더 와봐. 한 번만 더 걷자. 사각표를 이용하는. 한 번 더 걷자. 봐봐. 여기 64도지? 이 빨간색 있잖아?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냐면 여기 64도지? 여기 90도지? 여기 몇 도게? 154니까 26. 26이지? 여기 26. 그럼 또 26도를 이용해서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귀여워. 귀찮아! 안 해! 봐봐. 26도를 중심으로 한다면 사인 26도. 그렇지, 사인 26. 그렇지, 사인 26도. 오케이. 뭐라고? 사인 26도야? 어. 사인 26. 얘는 26도 중심으로 할 때는 코사인. 코사인이지. 그렇지. 코사인이지.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다음 얘는 탄젠트 26분의 1. 그렇지. 아니. 어, 탄젠트 26도.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봐봐. 문제가 만약에 사각하면 이렇게 내는 거야. 이 각도를 줘놓고서 64도 줘놓고서 얘가
사인 26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분들 먹어볼래? 컵떡에 분들 넣어서 한번 씹어볼까? 맛있겠다. 아, 흰 색깔 넣으면 떡볶이 같을 거예요. 너 진짜 넣어서 먹어봐. 2분 남았어요. 아, 2분 남았습니다. 자, 갑니다. 다음 거. 한 문제 풀면 될 듯. 자. 한 문제 1분씩 그거. 40분에 60도. 직각센터 만들어야 되지? 네, 그거요. 어떤 보조선? AS. 그렇지, 오케이. 이거였지. 저쪽 이루트이. 여기 이루트 나이스 이루트이 네. 여기도 봐 이루트이 이루트이 잘한다. 어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 했던 거야. 저기 30 A 자 이게 30도니까 봐봐 항상 30도가 바라보는 1을 먼저 구하라 그랬지. 저기서 이루트 아 이루트 3으로 나눠야 되지. 그래야 1이 나오는 거야. 3분의 그러면은 루트 3분의 2 루트 2 지혜 됐어. 예. 지은이 이제 또 물으면 모른다. 지은아. 네. 잘 봐. 30도니까 얘가 몇 대 몇 대 몇? 30도니까 1대 어. 루트 3대 2. 그럼 이거 2를 알고 싶어? 네. 그럼 몇을 곱해? 곱하기 2. 잘했어. 풀러. 안 보여요. 지은아 너 안경 껴. 너 루트 3분의 4 루트 2. 어 맞아. 너 안경 껴야 돼 알겠지? 예. 다음 시간에 안경 안 끼고 봐. 예. 헐. 아 내가 알아. 대학 때 안경 안 끼고 다녔단 말이야. 아 진짜 뭐. 더 빠지는 중. 진짜. 그럼 하나도 안 보니까 공부 안 해. 저 공부해요. 안 해. 근데 저 오늘 안경 30분 찼다 왔어요. 그럼 세상에. 와 대단하다 진짜. 헐. 안경이 없어가지고 어. 안경이 그니까 막 평소에는 막 책상 이런 데 올려놓고 자는데 존나 난 줄 알았네. 근데 어제 너무 피곤해서 숙제하다가 책 2시에 그냥 던져놓고 잔 거예요. 그게 그 침대랑 벽 사이에 끼어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있을 생각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찾다 왔어요. 장님인지. 장님인지. 여기 대한 얘기는 잘 됐어. 다음 겁니다. 자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갔다 와.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자 여기서 뭐 하라고 했냐면 ABCD 넓이 A. 사각형 ABCD 넓이 구하라고 그랬지? 개나빠.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아이디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새끼 넓이랑 이 새끼 넓이 구해서 더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네 직각이니까 그거도 우리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과 평행사변형 제외하고는 구할 수가 없다. 코사인 60? 아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인 60 하겠습니다. 시작한다. 삼각비를 이용할 것인가 빠른 연산을 이용할 것인가는 너희들 자유입니다. 빠른 거. 빠른 연산 이용할게요. 봐봐. 아 물론 그냥 삼각비가 돼. 봐봐. 이게 30도잖아요. 아. 1대 루트 3대 2잖아요. 네. 네. 여기 10이니까 이게 몇입니까? 5루트 2. 5지. 뭐나 5지라. 아. 1대 2. 항상 1을 먼저 구하는 거야. 알겠지? 네. 2에서 루트 3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2가 루트 3을 구하라고 하더라도 항상 1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루트 3을 곱해서 루트 3을 곱하고 항상 1을 먼저 구한 다음에 하는 거야. 항상. 네. 자 그럼 이거 5니까 루트 3은 얘다 루트 3 곱하면 되지? 루트 3. 루트 3 이렇게 해요. 되겠니? 네. 아 됐다. 자 그럼 이제 넓이 구하겠습니다. 자 1번 넓이 구합니다. 자 이 사각형의 넓이는 분명 아이디어 말했어. 얘 사각형의 넓이는 1과 2를 더하는 거야. 저 귀엽죠. 1번은 직각 삼각형이니까 넓이 구하면 되겠지? 구하자. 저건 직각이 아니에요? 밑단 곱하기 높이죠?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루트. 그렇지. 얘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루트 3 해가지고 넓이 구하면 돼. 2분의 2 곱하기 5루트 3. 근데 봐봐. 모르수 하지 마. 2번은 직각 삼각형이 아니에요. 직각 삼각형 아니야. 저기 직각 표시 돼 있니? 아니요.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직각 표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는 직각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식을 쓸 수가 없어. 밑단 곱하기 높이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공식을 배웠던 거야. 누구? 인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두 번째 거. 인가. 빨리 떠올려. 빨리 연산. 2분의 1 아이 b. 아. 사인. x. 그렇지. 아~ 그거 배운 거야. 그건 모든 삼각형 다 구할 수 있어. 시작한다. 봐봐. 한다. 일단 2분을 때리고 변 두 개. 잘 봐. 7. 2번의 변이 7이랑 5루트 두 개 있지. 아 곱하면 된다고. 한다. 곱하기. 7 곱하기 5루트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사인 30. 그렇지. 둘 사이에 끼인 각이 30도니까 사인 30도를 곱하면 넓이가 나와. 이렇게 나온다. 사인 30도 이게. 왜 사인 30도 몇이야? 몇이야? 2분의 1? 2분의 1. 오. 빠른데? 살아있네? 잘생겼네? 아, 마지막은 아니었어. 뭐지? 아, 저 정도 잘생겼지? 아니에요! 어, 너 저희 나중에 곧 대학교 될 때 봐라. 우리 저희는 머리만 똑똑했잖아? 그래도 안 돼. 야! 뭘 기대해! 2분의 1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계산해볼게요. 자. 4분의 아, 4분의 50 루트 와. 3 플러스 4분의 35 루트 3. 지렸다. 2분의 25 루트 3 더하기 뭐라고? 4분의 어. 4분의 30 루트 3. 3이니까 저거를 통분을 하면 어. 4분의 50 루트 3이니까 어. 4분의 85 루트 3. 85 루트 3. 그렇지. 4분의 85 루트 3. 존나 먼 길을 돌아왔다. 아마 우리 채원이는 쟤들 무슨 계산하고 있는 거지? 알아요. 안 되잖아요. 그거 항상 루트 3으로 묶어가지고 계산할 겁니다. 알아요. 맞지? 이제 내려가요. 맞다, 내려가기로 했지. 끝! 아니고 아... 자, 잠시 쉬고 가는 거죠. 세명이서 갔다 올 거니? 네. 아, 세명이서 갔다 와. 아유, 사람 세명 내려. 안녕. 사람 세명 분열째니까. 안녕히 계세요. 오, 정조, 정조 되고 있어. 안녕히 계세요. 어, 박감삼. 어, 뭐야. 은지는 스파이입니다. 필긴 다 했나? 빌어먹을 건들? 안 했네? 전 했어요. 안 하고 갔어. 전 했다고요. 뭔가 존나 신고감이고. 전 했다고요. 빡다구라고? 했다고요. 존나 논쟁. 무슨 게임이야 이건 또? 클래시 오브 클랜. 아, 이게 클래시 오브 클랜이 또? 네. 왜 보통 갈아탔어? 예? 모드 마블은? 안 해요. 왜? 그게 너무 마음 깨. 안 합니다. 녹이로 하는 게임이 제일 쩔어요. 왜 녹이면 무슨 게임이야? 내가 뭐해? 메이플 스토리? 아, 그 폰으로도 이렇게 해봤는데 진짜 존나 재미없어요. 원래 폰은 아, 너 폰 게임은 존나 그 게임에서 못하겠더라 진짜. 아, 그 레벨 몇이야 메이플? 본캐는 202인데 와. 잠깐 육성 접고 다른 거 키우고 있어요. 202? 어? 왜? 새로 신캐가 나왔나? 아니, 신캐가 나온 건 아니고 그냥 그게 메이플이 한 캐만 키우면 안 돼요. 진짜 여러 가지 직업을 250으로 찍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 그게 캐릭터마다 스킬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하는 건 아니고 어. 그거를 링크 스킬이라고 해가지고 어? 일정 레벨을 달성하면은 그 스킬을 다른 캐한테 가져와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험치 15% 추가 증가 데미지 15% 추가 증가. 와, 이 스킬 머리 존나 썼다. 굳이 여러 개 키우게 만들었네. 근데 뒤져요 진짜. 진짜 직업이 한 40개? 이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걸 다 200 이상을 찍어야 돼요. 그럼 언제 다 찍어? 못 찍어도 130은 찍어야 돼. 올해 안에 힘들... 올해 안에는... 그러니까 올드비일수록 더 유리해지고 유비는 좀... 그러네. 장벽이 높죠. 너무 높다. 그래서 이제 초딩은 많이 안 합니다. 초딩 게임 아니야! 초딩 게임이야. 맞아. 성인이 더 많이 한다 들었어. 메이플 초딩 게임이야. 그 옛날에 초딩들이 다 컸어 이제. 맞아. 진짜 우리 때 초딩들 존나 많이 했는데. 아, 진짜 것 같아. 돈 벌라고 맨날. 아, 돈이 맨날 딸려. 현질해, 현질. 현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현질이 최고지. 제가 뭐요? 아, 현지가 최고. 우와. 현질아, 맞냐? 화요일에 멘토 많이 주세요. 어? 맞아, 화요일에 멘토 겁나 많이 주세요. 아, 맞다, 현지 그거 보내야 되지. 지혜래? 현지 문단 보내야 되지. 저도 주세요. 다 했어? 현지에게. 다 했다니까? 그냥 더블 노트지. 아, 맞다, 그렇구나. 문단 빨리 보내. 괜히 더블 노트가 아니라. 어렵고 존나 많은 양으로. 자. 아, 이제 두 개 썼어. 언제 났어, 그럼? 난 이제 네 개. 네 개. 두 개야. 뭘로 줄까? 문상으로 줘? 아니면은? 문상. 문상. GS 상품권으로 줘. 문상. 저희 집 근처엔 GS가 없습니다. 있지만 문상. 뭐 CU 상품권도 괜찮아. CU 맛없어요. 뭔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번 돈을 게임에 꼬라하면 그래도 되지. 나도 그랬는데. 나 얼마 질렀지? 최근에?
2만원 이상 지는 것 같은데. 어디 나와? 게임에? 응. 무슨 게임인지 기억 안 나. 무슨 게임이 지던지도 몰라. 뭐야, 왜 질렀어? 예, 그만 질러! 뭐 샀지? 나 많이 안 질렀는데. 아, 진짜. 역시 돈순이야. 아, 카카오페이 존나 편해. 카카오페이지? 그거 웹툰. 결제됐다는 소리가 맞다. 아, 배치는 자꾸 왜 안 켜주는 거야? 이거 꽂아가지고 역시 중국산 클라스. 중국산이라 그런 거야. 엔진은 오늘도 차를 샘폰 기종이 뭐예요? 네이버 검색해 보게. 맞아. 콘서트 가면 맨날 듣는 말. 샤오미? 이거 무슨 줄이에요? 샤오미 뭐예요? 기억이 안 난다. 아. 나는 번호 물어보면서 다녔어, 줄 설 때. 이거 뭐지? 그 사당역가도. 맞아, 사당역가 갖고 거기 줄이 있으면 본사길 때 이거 몇 번 줄이에요? 이거 7775 맞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앞에 가보면 쫙 있어. 아, 이거 막 3,000원? 장난 아니야. 뭐 줄이 겹쳐 있어. 4번 출구 나가면 이거 몇 줄이에요? 다 몰라, 다 몰라. 몰라, 일단 서 있어요. 나 그니까 나중에 다시 이거 출연 일치치고 아니래요 하고 앞으로 죽던 거. 진짜 줄 진짜 조사해요. 아, 맞다. 어, 나도. 그거 봐. 선물 누가 메시지를 보냈어. 저 왜 안 줘요? 너 미쳤었냐? 아, 줬잖아. 깡패야. 깡패. 야, 어디서 이씨. 약을 팔아. 됐다. 약쟁이. 신난다. 재미. 그럼 왜 무덤을 파세요? 인정. 인정. 노즈르 선생님. 그러니까. 신당. 왜 공부시키면서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이대로 공부했는데 내가 왜 줘야 돼? 재미 주신다. 그러니까 왜요? 고마운 마음으로. 너 이거 설매 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네요. 좋은 데서 예를 들면 뭐 선생님 선물 해준다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리플. 우와, 이런 것도 있어? 몰라요. 감동했어요 라는 것도 보낼 수 있어? 몰라요. 그렇죠. 있길래 그냥 보냈는데. 아, 진짜로? 어, 진짜네. 최고의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둘이 똑같은 거 보냈어. 뭐야? 아, 카톡으로? 꾸르젠. 감동 카드 보내기. 저장 된 건가? 나도 저장했어. 왜 저한테 왜 그래요? 이게 문상 번호예요? 여기 밑에 쓰여있는 게? 아, 핀번호. 오케이. 선생님, 그거 뭘로, 어디로 돈 빠지는 거예요? 어? 어디로 돈 빠지다니? 그 문상 보내면. 선생님 계좌에서? 어, 네, 통장에서. 잔수. 아, 헐. 너무 슬프다. 그럼 뭐 학원 통장에서 또 빠지겠냐? 학원 통장. 원장님 통장에서 빠지겠어? 아사이드. 다 빼봐. 너 다 쓴 사람 없나? 왜 이렇게 애들. 어, 현주 존나 빨라 진짜. 어, 현주 와 삥 뜯어놨어. 돈 벌러 다니냐? 나사하네 돈을. 어이 세상에. 야, 학원비 다 받아가겠다. 아니 벌써 이만큼 썼어. 나 이거 한번 살까? 수학 공부만 하나 봐. 열심히 팔아야지. 너 뭐 있냐? 나 이거 사. 나 그거 안 사고 그냥 맵 샀는데. 과일도 사야지. 하나 얼마냐? 게임. 핸드폰 게임에 질러. 현주는 어디 있을 거야? 저요? 너 어디 잤어? 책살 때. 나 이거 괜찮은데? 언니가 책살 때 든 적 못하고. 몰라. 나한테 묻지 마. 나도 몰라. 책사거나 개충. 쉬운데? 6, 4, 6, 8. 왜 이렇게 쉽냐 이거. 02. 어려운 거 보여드릴게요. 02, 93, 64. 나도 슬슬 게임 하는 새로 깔 거. 게임 안 했지. 트위스트 재밌어. 개 어렵다. 존잘로. 잘생겨서 그런가? 게임 잘하네. 잘해야죠. 개 어렵다. 저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 이거. 저 저거 다 깼어요. 와 이거야. 진짜 어렵다. 20분까지 못 갔어 이거.
지금 잡겠다고? 응. 이거 뭐? 좀 했어.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어디 가서 충전해야 되니? 데스크. 아, 뭐 데스크? 충전. 뭐 인상? 응. 맞다. 문화사 보고. 기다려. 와, 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가, 여기? 잘 가. 나 거기 존나 잘 가. 어, 미쳤어. 아니, 이거 게임에 충전해보면 구글 상품권으로 되려고 하지. 구글, 아, 아니, 여기 좀 있어서 이거 한꺼번에 그냥 하게요. 자, 저 다음에 구글로 주세요. 그리고. 구글 플레이, 그거 봐. 저도 나중에 구글로 주세요. 자, 저 아직 쌤이 이때까지 준 문서 한 번도 안 썼어요. 진짜? 잘 나도, 보관주. 나도 있어. 안녕. Everybody hi. 고생이 많네. 어디 어디요? 아, 기도라고인가 봐, 계속. 야, 우리밖에 안 봐, 영상. 땡큐. 우리도 안 봐. 어, 이거 바뀌었네? 니네 눈병자 갈까 봐 그러면서. 야, 얘들아, 필기해라, 빨리. 바뀌었다. 너 먼저 필기해. 필기 뭐야? 아우, 아. 어, 방금 그거 필기했어요. 필기 다 했어요, 저. 다 했어? 잘 먹, 에, 야. 잘 먹겠습니다. 어, 페페로데이 선물. 와. 와. 디처 마이크 디스콘. 응, 말라 카드. 맞다. 집에 못 갈 뻔. 집에 못 갈 뻔. 듣고 있어. 자꾸 저거 SM으로 보여. 그냥 물 따로 돼요? 미친 거 아니냐? 왜요? 안 돼! 왜요? 어. 아, 뭐예요! 엄마야! 다 했죠? 딴 문제예요, 설마? 유준 나가요? 얘들아, 걔들아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집에 가가지고 다시 보면서 숙제를 다 해야 된다, 이거? 예. 다르고 갑시다. 얘들 유섭해요? 어, 봐야지. 쳤잖아. 먹으면서? 어, 먹으면서 해. 어, 친구 떡볶이도 훨씬 나. 그래도야. 미리 애용할 거. 응. 이삭 선수보다 훨씬 나. 진짜요? 쉽게 먹으면서 공부할 수 있잖아, 그렇지? 작아가지고 되게 편해. 와, 되게 편해. 자, 간다. 어, 직가상품 두 개야. 네. 발견해. 직가상품 두 개야. 어, 직가상품 두 개면은 당연히 머릿속에서 다 튀어나오냐? 15cm. 닮음. 이발. 닮음? 왜 닮음이에요? 제가 생각한 건 닮음입니다. 다. 무슨 닮음이에요? 왜냐면 각이 다 똑같거든요. SAS? AA 닮음. RHS? 자, 예를 들어볼게요. RHA?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직각이고 이것도 직각이라 치자. 그럼 저게 수직이 등분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러면 근데 왜? 어, 진짜 봐봐. 여기 보이는, 눈에 보이는 직각삼각 세 개는 전부 싹 다 닮음이에요. 인정. 자, 뭐야? 이거? 이거, 이거를 30도라고 칠게요. 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어, 여기 30도라고 칠게. 그냥. 자, 그럼 어떤 사태가 발생하지, 잘 봐. 여기가 90도, 30도이기 때문에 여기 몇 도게? 60도. 60도야. 그럼 여기 몇 도게? 30. 그렇지. 두 개 합친 게 90도 되면 30도. 아, 그렇구나. 아, 30도니까 이거 90도니까 이것도 몇 도야? 60. 60도. 그럼 조그만 삼각형은 30, 60, 90이고, 두 번째 삼각형도 30, 60, 90이고, 전체 큰 직각삼각형 봐봐. 30, 60, 91. 큰 직각삼각형 보여? 얘. 얘도 네. 30, 60, 90이야. 결론 짓자. 직각삼각형 두 개는 닮음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어떤 공식이 탄생하냐면 네 개. 얘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2. 아, 기억났어요. 변하지. 네 개 있잖아요. 네 개, 한 개. 저거, 저거, 저거. 두 번째. 얘를 한 거는 이렇게. 오, 오, 우와. 오, 오, 얼마나 예뻤어. 두 개. 조금씩. 조금씩. 세 번째. 얘는. 얘가 제곱은 저거. 어, 이거. 그리고 그렇지. 네 번째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같은 다 탄생하는 거지. 왜 이런 공식이 탄생합니까라고 물어본다면 닮음이기 때문이야. 그 닮음비를 싹 다 내항의 곱을 외항의 곱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네 개의 공식이 튀어나와. 존나 죄송해요. 조금밖에 없어요. 그치? 앞에 얼마 안 남았어. 아, 너무 뜨겁고 매워요. 아,
14분이면 게임 끝나. 뭐? 아예 집 가요 그러면? 형도 집 가는 거잖아. 아 너무 뜨거워요 쌤. 진짜 쌤 이거 주워볼래요. 나도 이제 7시간 반 남았어. 아 몇 분 집에 갈 수 있겠지? 응. 근데 끝나고 또 카페에서 공부해. 전화 받을 생각. 집 가서 왜 안 누구랑 해요? 혼자 하지. 해. 왜 집 가서 안 해요? 집 가서? 집 가서 공부 안 하는 거. 쌤 중상에서 해요? 아니. 중상에서 왜 해. 왜요? 동네에서 제자들 만나면 곤란하잖아. 쌤 이거 알려주세요. 왜 곤란해요? 어? 곤란하지. 공부하고 있는데 제자 새끼들 지나다니고. 학원에서 보는 것도 토 나오는데 밖에서도 뭐라고? 싫어하냐? 야, 그럼 어디서 하는데? 선영이서 하지. 헐. 헐. 선영 위험하잖아요. 선영? 괜찮아. 어깨 같지. 쌤 동네에서 하면 더 위험하래요? 동네는 24시간 먹거든. 그래 선영이 24시간 있으면 뭐해? 위험한데? 뭐가 위험해? 위험해. 괜찮아. 거기다 어차피 뭐야 그 뭐지 나시티 한 개 입고 하거든. 그러면은 살짝 여기 용꼬리가 여기 살짝 용꼬리가 있고요. 나시티 입고 다니세요. 아 나시티 입고 펴보지. 쌤 선영이 공부하니까 선영 갈게요. 미친 거 아니야? 쌤의 너 장기 털려 안 돼. 쌤 나시를 봐야겠어. 자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아직 있는 거야. 발룸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발룸이라고 명심. 집 가서 두 개는 뭐라고? 발룸. 발룸이야. 두 개는 발룸이라는 게 당연히 독해가 돼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해. 고등학교 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등장한 이후로 미친 듯이 나올 거야. 네.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어. 봐봐. A, X랑 Y 합친 게 몇 도? 90도. 90도지. 그럼 봐봐. 얘랑 얘 합친 것도 몇 도가 돼야 돼? 90. 또 따라서 해보게. 38. 어허 왜 이렇게 늘리지? 30. X랑 Y 합친 게 몇 도라고? 90. 근데 여기 Y 있잖아. 네. X-Y. 얘랑 얘 합친 것도 90이잖아. 아 X. 그치 네. X지 그렇지. 아 그만하고. 나 숫자 보러 가자. 숫자를 어떻게 알아? 아 뜨거워. 됐다 봐봐. 여기 X지. 여기 X지. 그럼 여기도 뭐야? Y. 그러니까 이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한 게 진짜 본능적으로 바로 튀어나와야 돼. 봐봐. 여기서 뭐가 알아갔냐면은 사인 일단 봐봐. 3, 4니까 빗변의 길이 몇이니까. 봐봐. 사인 X 구하라고 했을 때 만약 너희가 여기 있는 X에 주목하게 되면 이것분의 이거거든? 그럼 이 새끼 길을 구해야 돼. 근데 만약에 닮음을 이용해서 여기가 X인 걸 알잖아? 그럼 어차피 삼각형은 각도만 같으면 삼각형은 싹 다 똑같거든. 삼각형의 크기는 관련 없어.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X인 걸 알면 그냥 바로 여기다가 삼각비 사인 X 쓰면 바로 나와. 해볼까? 사인 X는 빗변 타고 가는 거지. 빗변 타고 간다. 5분의 3. 3. 이렇게 바로 나온다. 다시. 사인 x 구하라고 그랬어. 근데 만약 여기에서 얘 주목해가지고 사인 x 구하려고 하면은 이것분의 이건데 이걸 몰라. 이걸 구해야 된단 말이야. 피곤하단 말이야. 근데 만약 여기가 x인 거, 여기가 x인 것만 알면은 얘가 5니까 5분의 3 해가지고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발견해야 돼. 명심해. 얘 발견해. 뭐고 하래 또? 코사인 y라고 그랬지. 그 봐봐. 여기 있는 얘 y 코사인 y 쓰려면 이것분의 이거란 말이야. 근데 얘 모른단 말이야. 소공식. 그 소공식 같은 거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y고 여기가 y인 걸 알면 그 코사인 y 쓰면은 5분의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바로. 네. 끝. 5분의 3이라고요? 응. 코사인 y 5. 아, 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결론. 응답하네. 대박. 응. 대박. 진짜 그 이해됐어? 이해됐어? 뭐박. 중박. 중박사. 아 명박. 명박. 저 뭐박. 너무 감옥인데. 잠깐 봐봐. 저거요? 결론 짓자. 여기도 첫 번째 해야 될 거. 지가 생각 두 개면은 잘 부탁할게. 여기 X 치고 이거 Y 체크해라 알겠지?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 X 치고 Y 쳐야 돼. 나오네. 치면은 이제 너희가 그냥 뭐야 여기 딱지. 삼각기 쓰면 됩니다. 선생님 문 열. 아니에요. 됐지? 아까 틀게 하시고 물 많이 사인 X는 안 했잖아. 아 사인 X 하면 되지. 했잖아 방금 처음에. 아 그래요? 여기 사인 이걸로 사인 X 하는 게 아니야. 네. 이걸로 사인 X 하는 거야. 아 근데 진짜 대박이다. 복잡해. 봐. 먹어봐. 지훈아 사인 X 구해. 사인 X요? 응.
아 더워. 모르겠어요? 아, 계속. 어, 비변 타고 가라고 했어. 비변 타고 가라고요? 어, 불러. 안 돼! 어, 아, 사인 했어요? 어. 안 돼, 이상해서 하는 거 아니야? 5분에서 안 해요? 빨리 해, 사인했어 몇 시야? 사인했어요? 어. 그거잖아요. 뭐 5분에 자라고? 아니야, 5분에서 아니야. 5분에 3 아니야? 이렇게 돌려보면? 아니, 돌리지만 비변 타라 그랬어, 무조건 X 찬다. 비변이 5 아니에요? 비변이 5잖아. 5분에 4. 아, 5분에 3! 어, 5분에 3. 아! 잠깐만. 사인 X가 5분의 3이야. 코사인 Y는 몇이라고? 둘 다 5분의 3이에요. 어, 둘 다 5분의 3이야. 에? 각도가 다른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야. 아, 됐어? 에바, 물 마실 때라도 마시고 와. 아! 세 명 가자. 어, 세 명 가가지고 물 두 개 떠와. 두 개씩. 그래요. 어. 네, 접니다. 빨리, 나 7분 남았어. 침이 많이 먹었어? 어, 대박이네. 벌써 다 먹었어? 아니요, 저 안 먹어. 어떤 먹방왕이야? 지은! 야, 뭐 다 먹는데? 역시 지은이. 뭐야? 저 원래 빨리 먹으니. 아직 먹었어. 학교에서 급식 한 5분도 안 해서 다 먹으니. 학교 급식 너무 급식해. 차 타야 되는데 어쨌든. 괜찮아, 6분 남았어. 쌤 이거 핀번호 아닌 것 같은데요? 응? 핀번호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저거 컬처랜드 같은데 인증이 갖고 사용하는 거야. 아 진짜로? 어디로 가야 돼? 컬처랜드 그 이렇게 초만 사이트. 아 사이트 가서 초만해? 응. 나 이거 앱 있는데. 아니. 앱으로 안 돼? 앱으로 돼. 아니 근데 이거 그게 아니라니까? 핀번호가 아니라니까? 이거 입력한 거 있었는데? 그 뭐였더라?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다. 빨리 생각해내. 아! 그럼 바꿀 수 있어. 컬처랜드 핀번호로. 어디로 가서? 이상하다. 네, 그때 마치. 이걸 보내면 환불되나? 네, 이거 빨리 보내볼게요. 인터넷에다 카카오톡 컬처랜드 쳐봐. 방금 나. 어디가? 빨리 해야 된다니까? 이재은이 화장실 가서. 아 물 빨리 떠오라. 아 됐어. 생각하나? 아 여기. 어 그거 찍고 있는데 나만 봐 뽀맨나 알고. 엉맨이 말해? 변기통이 왜 나와? 자동을 누가 저 컴퓨터를 해야겠다. 아니 아무도 못생긴 얼굴 안 보거든. 내가 화장실 갔다 오지 말고 물 마시고 오라 그랬지. 아 재훈 재훈 못 보여. 안 갑니다. 봐봐. 여기서 뭐 보라 그랬냐면은 BC랑 CD 보라 그랬어. 자 이거 많이 했던 거지? 그거죠. 루트. 자 규칙성 찾는 거야. 할게. 시작. 봐봐. 1대 루트 3대 2. 동의하지? 네. 1 바라보는 게 9니까. 아, 또. 쟤 몇이니? 정말 1대 루트 18. 18이죠? 어. 아. 90도가 바라보는 게 2니까 18입니다. 18? 됐지? 다음 봐봐. 6분의 루트 3. 6분의 루트 3. 아 틀린다. 6루트 3. 개쩔었네. 어떻게 알았어? 오 루트 3. 남사. 오 루트 3도 나눴어. 오케이 6루트 3입니다. 잘했어? 고마워요. 아, BC를 구했네? 어. 지은이가 BC를 구해줬어. CD 구하러 또 여행을 떠날게. 그럼 어쩔 수 없다. 얘 구해야 되겠다. 나온 거라. 11루트 3. 11루트 3이죠? 11루트 3 얘기했고. 그러면 CD는 12. 우리 12가 되겠다. 오케이. 됐어? 됐다. GH 구하러 갈게요. 자, 네. GH 구하러 갈게. 자, 세 개만 써보면 규칙성이 무조건 발견되게 돼 있으니까 잘 봐. 처음에 있던 이 AB 있지. AB가 있었고, BC가 있었고, 자, 규칙성 발견한 거 잘 봐. CD 이렇게 있었지? AB는 9였습니다. 다음에는 6루트 3이었어. 다음은 12였습니다. 그리고 DE가 있겠지. 그리고 EF가 있겠지.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FG가 있겠지. 이거 계속 1대 루트 3대 2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너희는 계산을 존나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오류가 날 가능성이 200%. 30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30 늘어나나? 아, 아니요. 그건 아닌데. 잘 봐. 얘들아. 삼각비이기 때문에 비율이 나. 1대. 너 규칙성 보이냐, 너? 아니요. 1대. 루트상. 1대.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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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3대 1루트 3. 일단 뭐 가장 간단한 거 얘기했습니다. 봐봐. 얘가 잘 안 보이면은 어차피 비율이 그러니까 뛰어넘어요. 아, 뛰어넘어. 몇을? 3. 에이. 9로 11로 바로 간다면 봐봐. 뭐시여? 9에서 11로 가려면은 더하기의 개념이 아니야. 오케이. 비율? 어, 비율이니까 3대 몇을 곱해야 돼? 곱하기. 몇을 곱해야 돼? 몇을 곱하라고? 몇을 곱해야 되겠지? 3분의 4. 3분의 4야. 네. 맞아? 그럼 봐봐. 여기서 이만큼 갈 때도 3분의 4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맞아. 16. 또, 요, 그렇지, 16이야? 16, 그렇지. 또 여기서 이게 다시 3분의 4 곱하면 돼, 또. 3분의 어. 64. 어, 그래서 끝. 오졌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뭐야, 이거 이제 안 써. 그러니까 봐봐. 일단 이렇게 A, B, B, C, C, D를 구했으면은 뭐 계속 하는 것도 괜찮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건 숫자가 살짝 더럽게 나왔거든? 아, 발견하는 거 알려줬어.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 알려줬어. 3분의 4씩 곱해 나간다라는 거. 3분의 4씩 곱해 나간다는 거. 이렇게. 더하기의 개념이 아니야. 곱하기 3분의 4씩. 그래서 제이씨는 3분의 24. 오케이. 되겠어? 어. 다음 가자. 어, 1분 남았다. 마지막 문제 풀고 집에 갑시다. 싫어하니까? 와. 아. 저거 되지? 아니요, 전만 되는 거. 알차고 매우 좋은 생각 하고 있어. 오늘 너무 좋았어요. 맞아,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레전드 방송도 찍었고. 인정. 아프리카 TV는 나는 힘들었어. 나는 표정 일그러뜨리면서 4분은 설명하자 스타 토할 뻔했어. 봤었어. 집에서 그거 이렇게 찾아봐야 돼. 지은, 이제 다 했대요. 우리 지은, 우리 지은이가 4분원을 이해했으면 진짜 이거 바랄 게 없겠다. 4분원이 뭐예요? 세이 세이 4분원 뭐냐고? 이거 이거. 바로 꺼트려버려. 맞지? 이거? 아니, 분명 알아요. 그럴 수도 있지, 맞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연이 할 줄 알겠지. 자, 풀고 갈게요, 마지막 거. 가금비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삼각형이 안 좋지? 그래요. 어, 그럼 그려. 알겠지? 분명 직각삼각형으로는 안 좋잖아. 그럼 너희들한테 이거 보고 너 그릴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야. 근데 어디가 90도래? 각 B가 90도라고 했잖아. 그럼 B라고 해. 아, A랑 C는 너희들이 편한 데 써. 어디? 뭐 할까? A? 네. 여기? C. C 되겠지? 됐습니다. 봐봐. 여기서 탄젠트 A가 30도라고 3이라 그랬어? 하면 되지. 야, 탄젠트 A가 이거지 맞지? 네. 이것뿐에 이거잖아. 맞아? 네. 이게 3 나와야 돼. 아니, 뭐라고 잡고 싶어? 1. 잡아 그래. 3. 아니, 그렇지. 이거 잡으면 되지. 이렇게. 얼마나 편해. 괜찮아. 지금 돼. 우리 지은이만 되면 돼. 돼요? 어, 그래서 어, 됐어. 그럼 봐봐. 아유, 변 두 개 있어. 어, 나머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1대, 루트 2, 루트 2. 네? 또 1대 루트 2대 3 뒤진다. 아, 이거 뭐 비율이 없잖아. 그치, 9 플러스 1. 아, 9 플러스 1, 루트 2. 뭐고 하래? 본능적으로. 코사인 A. 코사인 A랑 사인 A 뭐라고 했잖아. 끝났어, 그러면. 지연이랑 사인 A. 어, 잠만요. 사인 A는 그 어, 루트 10분의 3. 현지야, 코사인 A. 루트 10분의 1. 고생했습니다. 집에 잘 가세요. 계속! 마지막으로 보고 싶지만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탄젠트 이용해서 기가 만들면 되는 거야. 쌤, 볼펜! 어, 몇 번이야. 어, 깡패야. 어. 빠빠이. 어, 고생했어. 쌤, 종이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숙제인가? 그거 숙제입니다. 실화예요? 오늘 했던 거 강의 바로 저녁에 올릴 거니까 보면서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보면서 다시 풀어야 돼. 중간에 시샷 좀 찍을게요. 아, 근데 화질 너무 안 좋아.
인정. 그래, 난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 네, 저는 네. 선생님, 10분의 저거 글씨 뭐예요? 10분의 10분의 루트 10. 아, 그래요? 아, 코사인애가 루트 10분의 1이거든. 유리화해서 네. 바로 그냥. 네? 아, 코사인애가 루트 10분의 1이니까 유리화해서 유리화. 아, 루트 10이 없는데 어딨지 말고 찍고 있었어요. 이거 변기통이 뭘... 재밌다. 재미없다. 이제 1차전 끝났습니다. 자. 영중. 저 영차전 남았어요? 응. 어? 어, 빨리 좋아 좀. 안녕히 계세요. 고생 저희가. 굿 바이 바이.